아, 또 무슨 게임 프리크 뒷광고야? 그만해!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진 사갈비. 니네들이 하면 나도 해. 니네들이 하면 나도 할 거야. 어, 뭐야. 벌도 생겼네. 이거 뭐야? 원래 없었는데? 이거 할 때마다 추가돼요? 바뀌어요? 아, 날씨마다 바뀐대. 병균이? 벌레는 그 비행이 잘 잡죠? 에아카타. 근데 날씨가 실제 날씨로 돼요? 아, 나 이거 잡아야 되는데?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진 사갈비. 아, 뭐 명륜진 사갈비가 뒷광고야. 와일드에어리는 날짜마다 날씨가 바뀌고 등장 포켓몬이 바뀝니다. 나 이거 벌통 잡아야겠어. 야생 새꿀벌이가 나타났다. 그만해! 이건 그냥 잡아도 되겠죠? 이게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어? 아, 얘 너무 세가지고 못 잡을 것 같은데? 제일 약하네. 위험한 새끼. 암컷만 진화한다고? 수컷은 진화 못한다고? 왜? 여왕벌로? 오, 감사합니다. 몸통 박치기. 후원 감사합니다. 아, 뭐야, 최선을 다해야 하잖아. 아, 후원 감사합니다. 발머스 아니면은 광고잖아. 앞광고잖아. 아, 까라르 야돈 잡을 수 있습니다. 그거 잡았어요. 근데 잡았는데 패스가 있었어나? 패스 없어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세일러 야돈. 얘 왜 이렇게 약해? 몸통 박치기. 아니어만 새끼네. 아, 얘는 진화를 해야 세대. 이제 하자. 좀 잡았습니다. 새꿀벌이는 비행이 있으니까 안 해도 되겠지? 벌레 비행 안 붙여. 참고해둬. 아, 나 그 단대기도 잡았어야 되는데.
아, 스토리 진행해. 혹시 언제까지 잡을 거야? 그죠? 어! 어디 갔어? 근데 얘 좀 셀 것 같은데? 원래 이러면 도망가나? 어? 아 얘로 되는구나. 얘 셀 것 같은데? 얘 세죠? 얘도 셀 거 아니야. 어? 얘는? 얘도 세나? 얘 뭐지? 콩들기로 도전. 아 잠깐만 이거 아니야. 아 돌아가고 싶은데? 그냥 시작하면 된대. 제 주력이거든요 콩들기. 아! 얘가 능력치가 더 좋잖아 그죠? 안전한 새끼 다이맥스 파워가 보였다. 굉장하대. 죽을 수도 있는데? 나 얘 잡고 싶은데? 아 죽이고 잡는 거야. 맞아. 죽이고 잡는 거야. 자 나와라! 얘 이름 뭐였지? 아 병균이! 역병군주 고균이에서 병균이로. 이야 다이제트. 우와 비행한테 꼼짝 못해. 어 기분 좋아지고. 코스믹 파워 쭈형. 쭈형 왜 거기 있어요. 오 빡쳤어. 아 안 아프죠? 안 아파요. 병균이 공격해. 얘 진짜 약하다. 근데 얘가 그게 더 좋대. 그 뭐지? 그 기본 그게 좋대. 스탯이 좋대. 만두콘이래. 만두콘. 예, 만두콘으로 하자. 뭐 민두코냐. 얘 빼. 위험한 새끼 빼. 또 가. 근데 이거 모음은 뭐가 좋아요? 저 와트 모음은 뭐가 좋아? 아, 뭐 바꿀 수 있대.
저희도 마트 있다. 어? 얘 되게 허접해 보이는데? 얘 잡자. 로젤리아래. 징그럽게 생겼다. 풀이니까 갖고 놀죠? 전광석화. 죽지 않을 정도만. 아! 얘도 써? 이거? 10뿌리기? 띠껍네. 죽을라나? 안 죽겠지? 어쭈구리. 효과가 별론데 왜 세지? 로젤리아가 센 건가? 아, 열받네. 에어커터를. 아, 짜증나. 재미 하나도 없어! 피만 빨어. 목이요, 뭐요. 아! 그 다음에 포켓볼 생겨야지. 아, 똑같잖아! 아! 황멍이다가. 3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악이 이기지 않나? 마비시켜 일단. 개 같은 거. 뒤졌다네. 아, 왜! 아니, 마비 걸렸는데 왜 기술 쓰냐고! 왜! 아, 좋아요. 이때 던져. 얘 무조건 써야지. 계열받는다 얘. 아! 어, 움직이지 못하고. 아, 아까 할 걸. 아! 아, 이거 돌이라서 안 좋은데? 풀 대 풀로 가. 애국보수인가 봐. 아, 죽을 것 같아. 그냥 잡어. 얘 진화했어요. 이렇게 못생겨졌네. 아, 됐어. 나 얘 쓸래. 로젤리아. 포켓몬 두 자리 찍는데 메가디젤 드레인지. 그만해! 풀도? 아, 근데 이게 왜 좋은 거야? 생각보다 풀 있잖아.
그냥 안 쓸래. 풀 있는데. 너는 도감용이야 임마. 내 다음 포켓몬 두 마리. 대쉬가 뭐예요? 아 더워. 강철새 파랗고 잡으십시오. 어? 나 강철새 파랗고 있었는데? 나 넘겼어. 변태 가면. 어 저기 또 있네? 아 그만. 나 스토리 진행하고 싶은데 자꾸 가게 된다. 아씨 징그러. 저거 그거야. 저거 단대기야. 아 그 뭐지 그거 캐터피야. 그치? 내가 카운터죠. 다이맥스. 근데 다이맥스는 맨날 쓸 수 있는데 왜 굳이 그거 쓰는 거 고르게 해요? 그냥 하면 되잖아. 진짜 약하다 캐터피. 그지? 아 내가 안쓰면 다른 애가 써? 도밍님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진짜 약해 캐터피. 저도 안가져. 아니 주면 가져. 도감 때문에. 다이제트. 다이제트. 터졌어. 벌레 터졌어. 잡아. 고만하면 씨발 티크한 거래. 자 그러면은 캐터피 집어넣어 들어가겠습니다. 너도 한번 당해봐. 자 이렇게 해서 요리조리 피하면서 요거 먹고요. 자 여기 들어갑니다. 저기 지금 환상의 나라로. 환상의 나라로 가면서. 오 저거 뭐야? 저 엄청 큰 그 기둥은? 저 엄청 거다이맥스인가? 저 가보자. 저건 뒷광고 아닙니다. 능력치가 더 좋대. 어 낚시꾼들도 있어. 낚시꾼 한번 만나자.
엄청난 걸 낚았다고. 지금 사면 100와트. 와트와 바꾸지 않을래? 아 잠깐만, 붕어빵 주는 거 아니야? 아 큰 진주. 돈으로 바꿨네요. 맨날 이런 거 할 때는 붕어빵 주더라고. 그 뭐지? 붕어빵 이름 뭐지? 어? 와트라는 에너지가 넘쳐오르고 있다. 와트 맞았어. W가 와트를 손에 넣을 수 있다. 아유 귀찮다 이제. 그죠? 나 큰 것만 할래. 빨리 안 가면 사라진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그럼 뭐야 저 유적 같은 건? 어? 쟤도 잡고 싶어. 잡고 싶은 거 투성이야. 그거 같아. 놀이동산 갔는데 시간 제한이 있고 타고 싶은 놀이기구는 많고. 어? 콩두르기가 하면 되겠지? 가재군이래. 벌레죠? 가재군 벌레예요. 뒤졌다는. 와 멋있다 이거. 나 이거 키울래. 물이래. 생긴 거 이거 좀 근본인데? 가재군은? 다이제트! 쭈쭈쭈쭈쭈쭈 홍! 어? 구구 구구 도균이는 병균이가 되었다. 병균이 공격해. 와 아 난 속성 그거 없어. 속성 데미지는 못 줘. 기분이 좋아지죠? 저 위에 구름 때문에 병균 같아. 진짜 약하다 쟤. 갑자기 싫어졌어. 세대. 뛰어내서가. 어? 이 뚜뚜 부하야. 개구리 왕눈이의 뚜뚜 부하로 나오거든요? 오. 띠띠띵, 띠띠띠띵. 빵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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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빵. 얘 이름 뭘로 할까? 오염된 강에서도 번식해서 사는 더러운 물에 사네? 가재구는? 얘는 미국 가재가 모티브래. 뒷가재. 노량진 프린스. 노량진 프린스래. 노량진에서 제일 비싸니까. 정동진 프린스. 마라룽샤. 노량진 뒷가재. 얘도 그럼 병균이 아니야? 얘는 보균이. 갑각군주. 보균이 아니야. 얘는 갖고 있잖아. 보균이랑 병균이. 깐디스토마. 개편. 영덕가재. 살모넬라. 가재사나이. 가재사나이 좋다. 가재군이니까 가재사나이.
이거 어때? 갓제 사나이. 가제 사나이가 낫나? 가제 사나이로 가겠습니다. 아, 가제 사나이가 난 것 같아. 가제 사나이라고 표기하고 가제 사나이라고 발음하는 게 제일 좋겠다. 아, 가제 사나이 뭐 뺄까? 나 이거 종류별로 다 했거든? 비행, 격투, 전기. 전기는 근데 꼭 있어야 돼. 내가 보니까 전기는 있어야 되더라고. 바위가 필요 없어. 아, 이거 악. 뭉탱이 쳐? 아, 뭉탱이. 저 진짜 꼬리 한 뭉탱이 저거. 바위도 필요 없어. 사실 풀도 필요 없어. 여섯 마리 엔트리 들어간 가재 새끼. 돌아가자. 얘 잡아보자. 얘 딱 봐도 물인데? 도룡룡인데? 물땅이야? 아, 지금 전기로 안 되잖아. 잡아라. 누워. 물땅은 처음 보는 조합인데? 아, 풀이 4배네. 바꿔. 애국보숭이로 바꿔. 전기를 씹어주는 게 좋대. 풀만 빼면 얘는 그럼 웬만한 애는 다 상대 가능하네. 개사기 땅이랑 합쳐져가지고 물이랑. 근데 얘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빼. 또 때려. 또 때려. 아, 왜 두 번만 때려! 때려. 아, 원래 두 번만 때려? 참. 누워. 막 저항을 안 한다. 나 물 필요했는데. 바위 빼고 얘기차. 어때? 누워. 아, 나 물 있었어. 가재군. 가재 사나이 있었어. 아. 누워야 미안해. 못 키울 것 같아. 어나더 레벨 냠냠냠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종쳐. 가짜 사나이 종쳐. 오! 됐다! 병준이의 모습이? 오! 들 비둘기 포켓몬이에요. 노. 아, 근데 이거 진짜 사기 같은데? 그죠? 물 땅이면 진짜 사기인데? 지진도 가능하대.
이름 붙여 일단. 풀만 피하면 되잖아. 저 막 이렇게 막 녹아버렸네. 만사가 귀찮은 케아가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별로야? 왜 이렇게 흘러내림? 왜? 흘러리 어때? 흘러리 흘러내렸잖아. 흘러리 괜찮아요? 그것도 좋댄다. 봐봐, 분명히 좋다고 한다. 왜 그런 줄 알아? 트위치 너무 많이 봐가지고. 흘러리는 또 좋다고 그래. 왜 이렇게 흘러리? 이건 좋아요? 왜 이렇게 흘러리? 왜 이렇게 빼래? 아, 왜? 흘러리만 되래. 흘러리. 진짜 흘러내린다. 흘러리 무너져 내린다. 크라들님 2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진짜 김유중 빼? 진짜 김유중 대 가짜 사나이 둘이 라이벌 구도인데? 근데 병균이 나 정들어서 써야 돼. 아, 황몽이를 난 바꾸고 싶어. 전기 타입이 괜찮은 게 나오면. 바위가 별로야. 비행을 전기로 잡고 굳이 바위 쓸 필요 없이 이런 이 뇌생남 바꿔. 아, 왕진주 전기 하나 딱 해놓으면 바위 굳이 놓을 필요 없죠. 근데 바위랑 전기랑 비슷한 게 좀 있네. 땅에 약하고. 어? 여기 뭐 있어? 트레이너야 안녕? 나는 이름하여 캠프킹. 캠핑을 서포트해주는 사람이야. 궁금한 게 있으면 부담 갖지 말고 말을 걸어줘. 텐트를 어레인지 해줄게. 너와 병균이 어울리는 컬러는 뭐가 좋을까? 비행 컬러. 피충! 비행 컬러로 바꿨어. 그대로 줄게. 카레도가 카레라이스라는 신기한 요리에 대해서 알려줄게. 나무 열매를 걸쭉하게 끓여서 만든 카레야. 라이스라는 곡물을 지은 걸로 카레라이스지? 오, 배웠어. 다양한 카레를 만들어봐. 아직은 캠프 초보구나. 내가 만든 게 카레였어. 탱글탱글 부어스트. 저거 부어스트를 넣으면은 이게 스프야. 라면 스프 같은 거. 아니네, 소세지야. 아, 씨. 후원 감사합니다. 그거 포켓몬 그 뭐야 잡고기. 와트샵. 오! 아, 비싸. 아, 기술 머신 파는구나. 레코드. 오, 여기 뭐 있다. 얘네, 얘 잡아. 포곰곰. 병균아. 비 오면은 비행 약해지나? 아, 물이 세지겠다.
좋아. 딱 좋아. 홍. 얘가 격투래. 그래서 비행이 약한 거야. 왜냐면 격투는 하늘에 안 닿거든. 저주받은 고민형 같은데. 안 해. 내 안 쓸 거야. 그리고 그 기술도 가르쳐 주자. 경험치 사탕 엄청 많은데 먹일까? 나중에. 어? 폭포 오르기 돼. 아, 얘 키울 수 있을까? 내가 얘를? 타격형. 한번 봐봐. 얘 타격형이야? 타격형이야! 누오는? 타격형이야! 근데 레벨에 비해서 누오가 전체적으로 좋은데? 근데 이건 뭔 레벨이야? 다이맥스 레벨. 근데 다이맥스가 가능해. 가제는. 아, 누오는 지나치래. 그럼 가제를 키울까? 가제를 키우자. 전 누오는 이미 진화한 거래. 그리고 다이맥스 그거 하면 돼. 가르쳐 주면 되는 거. 아, 부서지겠네. 탁 쳤어, 떨구기. 오, 좋은데? 기술이? 거품광선 80. 똥대포 빼죠? 환하게 한다? 도발 뺄까? 도발 빼. 다이맥스는 다 할 수 있는데 할 때 체력이 얼마인지는 다이맥스 레벨 올린 때 변함. 흡혈 파동탄. 아, 격투 왜 못 배우지? 만두콘? 스피드스타 병균이 배우는 게 좋지 않나? 아, 이거 타격이 아니야. 그래서 안 배웠었어, 만두콘도. 다이맥스 사탕은 애국보숭이 줄까? 얘는 어차피 계속 쓸 거 아니야. 여섯 개 다 줘. 그러면은 애국보숭이가 다이맥스 레벨이? 오, 엄청 올랐어. 됐다. 이제 저장해. 저장하고 도감파. 나 진짜 많이 잡았거든? 아, 여기 이때. 아, 아까 단대기 잡았어야 되는데. 원래 이거였어. 근데 이렇게 됐어요. 누렇게 됐어.
있네? 아, 아니구나. 단대기 잡아야 되는데. 파랗고 탑리스 유튜브 꼬질기 훔쳐오 우르 우르는 계속 노말이에요? 나 옛날에 저 양 전기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얘는 메리프레. 와일드 에리어를 통과해서 엔진 시티로 가자. 에, 여기구나. 엔진 시티. 오, 롱스톤. 오, 막 스팀펑크네, 스팀펑크. 미용실도 있대요. 오. 싹싹. 정말 힘들 것 같아. 작아져서 볼에 들어갔다 다이맥스로 커졌다 하니까 말이야. 치라미는 깔끔한 걸 좋아해서 꼬리로 먼지를 털어낸단다. 정말 큰 마을이구나. 타운맵을 봐야겠어. 가라르에서 챔피언은 그야말로 영웅과 같은 존재란다. 에이! 에이! 이쪽이야, 이쪽. 와일드 에이리어를 통과하다니 장래성은 충분한가 보네. 그렇지만 지쳤을 테니까 잠깐 포켓센에 들르자고. 포켓몬 트레이너라면 재밌어 할 만한 일이 있을 거야. 그래, 포켓센이래. 포켓몬 센터를 포켓센이라고 한 거야? 열받네. 어, 로토미를 아무도 안 쓰고 있네. 야무지게 써야지. 로토미는 말이지 로토무 인포메이션을 말하는 거야. 트레이너에게 편리한 머신인데 포켓몬 리그 카드, 줄여서 리그 카드를 커스터마이즈 할 수도 있어. 이왕 걸도 리그 카드를 꾸며보는 건 어때? 리그 카드를 샘플로 하나 줄게. 자, 야무지게 줘야지. 리그 카드를 앨범에 넣었다. 아, 나 이런 거 꾸미는 거 싫어합니다. 그건 그렇고 엔진시티는 엄청나게 넓네. 좋아, 이 소니아님이 살짝 안내해 줄 테니까 포켓몬을 건강하게 만들고 와. 개회식 처음 스타디움의 코트에 섰을 때 감동과 흥분, 지금도 생각하면 감격스러워. 어, 멍파치끼리 견주끼리 막 산책하면 막 개끼리 막 서로 막 냄새 맡잖아. 저 누나도 황멍이 있어요. 아, 난 얘가 진짜 열받아. 얘 잡고 싶어. 위에 있는 애 저거. 저 뭐야? 아, 로토무 나중에 나온대. 약하게 만드는 것이 좋아. 말 못 걸고 나갔어. 로토무는 카드메이커를 좋아하나봐. 저머니 따라 파는 물건이 다르는구나. 내 탑리스와 교환하지 않을래? 파르빗 나 있지 않았나? 없었어. 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왜 회색이야? 열받게 파르빗 주제. 그럼 이게 엄청 좋은 탑리스 줄 거 아니야.
어차피 도감은 등록해서 산 거. 볼땡이래. 볼땡이 잘 지었다 이름. 그래 잘 키워. 힐볼, 네트볼. 아 여러 가지가 있네. 이런 거 사자. 10개 사. 네스트볼도 10개 사. 잡볼도 하나 사. 아 진주 팔아. 엄청 비싸. 아 10개로 사야 보너스 주는데. 부어스트 아 샀어. 사러 왔어. 기력의 조각 3개 더 사. 근데 전투로 많이 썼어. 상처야 10개 사. 보너스 주겠지? 안 주네. 볼만 주네. 자 보너스 2개 받고요. 자 나갑니다. 아 좀 껴줘. 20까지의 포켓몬을 잡을 수 있어. 아니요 저장해. 아 더워서 못 살겠다. 오늘 10시에 으깨기 리그 있습니다. 8인이 다같이 한 서버에 들어가서 하는 으깨기 리그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훌륭하게 와일드 에리어를 돌파한 트레이너요. 엔진시티에 온 목적은 기억하고 있겠지? 에 그러니까 체육관 챌린지요. 그래 맞아. 체육관 챌린지 개회식 때문이야. 자 따라와.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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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참고로 내일 있을 개회식이 열리는 엔진 스타디움이야. 롱스톤 롱스톤. 그럼 다음에 보자고. 나는 모처럼 온 김에 부티크 같은데 들릴 생각이야. 스타디움에 가서 접수하는 거 잊으면 안 된다. 어 저기서 접수하면 된다는 거지? 롱스톤! 롱스톤! 나 얘랑 교환하자는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 와 이거 봐. 머노만 머나먼 알로라에서 왔답니다. 알로라면은 옷이 막 그 하와이 같은 옷 입어야 되는데 하와이안 셔츠 안 입었네. 기분 좋을 것 같지 않니? 어 저기 떡대가 감시예요. 뭐야? 이 아저씨 뭐야? 가드야?
에너지 사업을 하면서 체육관 챌린지로 지방 부흥에 힘쓰고 있단다. 뭐 팔 것 같이 생겨가지고 왜 안 팔아? 비행기라든지 커다란 쇳덩이가 움직이는 걸 보는 게 무서워. 포켓몬이라면 괜찮지만 커다란 승강기가 움직인다. 진기는 정말 대단해. 리자! 리자! 리자몽, 네가 없었으면 난 스타디움에도 갈 수 없었을 거야. 이렇게 커다란 승강기를 못 찾을 정도니까 말이야. 어라? 저것은 이왕걸? 안녕, 이왕걸. 호, 추천장에 어울리는 트레이너가 됐는걸. 지금의 너라면 제대로 쓸 수 있겠지? 포켓몬에게 지니게 하면 좋은 도구를 줄게. 자, 이게 바로 내 등에 있는 게 뒷광고야. 다른 게 뒷광고가 아니야. 뒤에다 광고를 했기 때문에 뒷광고인 거지. 이왕걸은 기적의 씨를 손에 넣었다. 이왕걸은 기적의 씨를 도구 포켓몬에 넣었다. 자, 풀타입 기술의 위력이 올라가. 지니게 하면. 어, 이거 주자. 그럼 승강기를 타고 엔진 스타디움으로 가보렴. 자, 그럼 나는 이렇게 하면 앞광고, 여기서 보면 뒷광고. 앞광고는 아직 스폰서가 안 붙어서 못했어. 나는 뒷광고만 받아. 자, 그 풀타입 강해지게 하는 열매를 지워주죠. 아닌데? 아, 기적의 씨 도구 병균이 말고 애국보숭이한테 줍니다. 그리고 열매를 누구 안 지니고 있는 애가 병균이 만두콘 황멍이 복숭열매 됐다. 그리고 이것도 먹일까? 경험사탕도? 지금 먹이면은 막상 붙기 전에 해야 돼. 안 그러면 레벨이 안 올라가잖아. 자, 엔진 시티를 둘러보는 것도 좋지만 나처럼 길을 잃지 말렴. 잊지 말고 승강기를 타고 엔진 스타디움으로 가는 거야. 너나 잘해. 어, 이 반짝이는 게 와자뷰. 마비 치료제를 무려 두 개나 발견했다구. 대단한 귀마개를 너한테 선물하마. 이래서 대화를 걸을 수가 없어요. 진짜 볼륨을 조절할 수 있어. 대단한 귀마개에 어디가 대단한지 아니? 그건 말이다. 깊이 꽂으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는 등 다양한 소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대단한 점이 있어. 소리를 조절할 수 있어. 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소리를 조절 못했을 거야. 자, 여기 위로 가볼까? 여기 위로 갈 수 있지 않나? 자, 야, 수레바퀴를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활용한다. 기가 막힌 생각이죠? 어? 와, 포켓몬맨이다! 어, 호부다. 왔구나! 엔진 스타디움! 개회식이 열릴 장소라고! 너무 흥분되지 않아? 체육관 챌린지 개회식은 엄마는 물론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보겠지! 가슴이 너무 벅차고 감동해서 떨고 있어. 정신 바짝 차리고 가자고, 이왕걸. 세계가 우리를 알게 될 거야. 호부는 먼저 들어갔습니다. 네, 떡대. 똥꼬물 비즈니스 호텔이 뭐야? 꼬몽물. 꼬몽물 비즈니스 호텔에서 묵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리그 스태프들이 서포트하고. 야! 포켓몬맨이다! 아, 포켓볼맨! 몬스터볼!
야! 너무 기분 좋아. 볼가이입니다, 이 볼. 볼가이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더 줘. 그러면서 애들이 어떻게 하냐? 막 피친다? 막 인형 탈 쓴 사람들 막 쳐, 애들이 막. 뒤에서 막 뒤통수 막 뿌리고 막. 집이 몇 개나 들어갈까? 옛날에는 돌로 만든 거대 스타디움이 있었다구나. 다더구나. 멍청한 꼬마녀서. 이게 집이라서 여기다 집을 들 필요가 없는데.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된다는 얘기가 있죠. 기간 그라크! 체육관 챌린저들이 엄청 많네. 여기 있는 녀석들이 모두 라이벌인가? 아무튼 엔트리를 하러 가자구. 자, 저기 있는 수상한 녀석들이 다 나의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고. 자, 둘러보자꾸나. 자, 아파킴님, 아파킴95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뭐지 저 녀석? 저런 싸가지 없는. 체육관 챌린지에 참가하실 건가요? 추천장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에, 여기 있습니다. 우와, 챔피언의 추천장은 처음 보네요. 이게 적폐대회네. 추천장이 있어야만 나갈 수 있네. 인비테셔널이네. 저도 받았어요. 제 친형한테요. 음서 아니야? 음서? 음서 제도네. 어? 나는 호브, 단델의 동생이자 미래의 챔피언이에요. 예. 잠깐 기다려주세요. 두 분 모두 엔트리 되셨습니다. 그럼 원하시는 번호를 선택해주세요. 선택한 번호는 유니폼의 등번호로 사용됩니다. 나의 등번호는, 나는 뭘로 할까? 애매한 거야지. 진짜 남들이 안 하고 싶은 숫자, 안 겹칠 것 같은 거. 안 이쁜 거죠, 안 이쁜 거. 3? 1? 17. 17 할래. 17번이시군요. 애매하죠. 반에서 17번 애매합니다. 챌린지 밴드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식 열릴 작정입니다. 꼬몽을 비즈니스 호텔에 묵게 됩니다. 위원장님 굉장하구나. 좋아, 그럼 바로 꼬몽을 비즈니스 호텔에 가보자구. 예스, 잠자리가 생겼어. 내 라이벌들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도 TV로 보고 있어. 머리 모양을 확인해야겠어. 위원장님과 챔피언에게 추천받은 체육관 챌린저도 있대. 막 자기들끼리 막 얘기합니다. 이 자식 아까 예사롭지 않은 자식. 저는 리그 위원장님께 추천장을 받은 몸. 말하자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런 제게 시간을 낭비하는 건 크나큰 죄입니다. 엄근진. 또 죄를 지으셨군요. 엄근진. 야, 이 아저씨는 진짜 훈련 열심히 했나 보다. 귀엽다 이거. 우라라. 나도 그렇거든. 얘도 물음표로 뜨는 거 보니까 요주 인물이야. 얘 기억해두자. 얘. 삼세기 기억해놔. 이거 할아버지 봐. 할아버지도 무시해서는 안 돼. 경험과 지혜가 축적돼 있거든. 자, 두 명이 있었어요 방금. 물음표 두 명 뜨는 거. NGCT 체육관 챌린저 이왕걸님이시죠? 꼬몽홀 비즈니스 호텔은 이쪽입니다. 안내해드릴 테니까 저를 따라오세요. 근데 이거 헬스 많이 한 사람들은 왜 이러고 다녀 맨날? 왜 이래?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근데 왜 이러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돼? 뼈가? 여기가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게 안 다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더 이렇게 하는 거 있어 없어? 헬스 하시는 분들 대답 좀 해주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요 정도까지 더 하는 거 있어요? 근데 왜 하는 거야? 이게 운동하다 보니까 이게 뭐라 그러지? 가다가 잡혀서 그런가? 이 운동하면 이게 자세 이렇게 잡다 보니까 이 자세가 이게 고정된 건가? 이게 나도 막 뭐 하면 이게 어깨가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 그럼 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될 때가 있거든? 좀 그런 건가? 자, 볼가이 하나 더 줘! 이 새끼야! 후원 감사합니다. 응, 안 해. 아, 나 복싱 해보고 싶어가지고. 나 옛날에 3개월 하다 말았잖아. 콩콩 있을 때만 봤다가. 그래서 주변에 알아봤는데. 아, 그냥 기구만 드는 거, 그 헬스장에서 하는 건 좀 재미없고. 막 뭐 때리고 싶어가지고. 그 은근히 스트레스 풀려요. 막 뭐 때리는 거. 그래서 해보려고 했는데. 아, 도장이 없네. 그쵸?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그 헬스보다 재밌어. 막 다이어트 복싱 이런 거 가면은 막 신나게 때리게 해주거든. 다이어트 복싱이 최고인 것 같아. 크로스핏? 크로스핏이 막 뭐 그거지 막 다 같이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런 거. 준매 맞아. 준매 힘든 거. 발차기까지 하면 기분 좋아요. 기안이 무에타이 하잖아 맨날. 걔가 진짜 몸 자체가 뼈가 굵어. 힘이 세. 걔 런닝 한번 하면은 막 이어폰 이거 끼고 한 막 한 시간씩 뛰고 와. 미친놈이야. 요즘에는 안 하는데 나랑 살 때 그 홍대 근처 상수동 살 때는 막 운동하고 온다고 해가지고 토할 때까지 뛰고 와. 그래야지 좀 뛰는 것 같아. 야, 젊은이들 엔트리는 무사히 마침 모양이네. 에이 소니아 누나, 호텔에는 무슨 일로 있는 거야? 꾸벅 졸음숲에 있다고 전해지는 이상한 포켓몬을 조사하러 왔어. 가라르의 전설을 조사하면 뭔가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이야. 모처럼인데 같이 볼래? 이게 뭔데? 아, 이게 아니고 이거는 사람이야. 가라르 지방을 구원했다고 내려오는 영웅의 동상이지. 궁금하다면 설명해 줄까? 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옛날 옛적에 말이야. 가라르 지방의 하늘에 검은 소용돌이 일명 블랙 나이트가 나타나서 여기저기서 거대한 포켓몬들이 나타나 날뛰었으나 검과 방패를 가진 한 젊은이에 의해 진정되었다는 사실 알고 있니? 이 전설에 나온 젊은이, 다시 말해 영웅을 모티브로 한 동상이야. 다만 영웅이 어떤 검과 방패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려진 게 없고 검은 소용돌이의 정체에 대한 것도 수수께끼야. 검과 방패가 포켓몬이겠죠? 그쵸? 이건 포켓몬 그 게임이니까. 가라르의 하늘을 뒤덮었다는 뜻에서 블랙 나이트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영웅이라면 우리 형처럼 강했겠네. 그건 그렇고 검은 소용돌이니 검이니 방패니 조사해야 할 게 많아서 큰일이겠구나 누나. 고마워.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너희들 호텔에 묵을 거라면 체크인을 해두는 게 어때? 접수처가 조금 시끄러운 것 같지만. 오케이. 뭔가 알아내면 누나한테도 가르쳐줄게.
원래는 가르쳐줄게라고 하는 게 아니야. 아르켜줄게라고 하는 거야. 너 같은 애새끼는 아르켜줄게라고 말해. 알았어? 호불을 부탁할게. 단대일도 아빠 역할을 대신해서 그런지 저 아이가 많이 걱정되나 보더라고. 후원 감사합니다. 케하삼님. 어? 이거 뭐야? 로켓단 같은 애들인가 봐. 그죠? 깽. 저 녀석들 뭐야? 체크인을 할 수도 없잖아. 옐단이구나. 이 옐단 자식들. 이거 이 자식들. 내 포켓몬들을 다 싹 쓸어버려야지. 이렇게 성실한 우리 옐단을 방해하시겠다면 포켓몬 승부입니다. 자, 우리를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더블 데이트 중이라고. 저기요, 제가 지금 방해하시겠다면 포켓몬 승부라고 말씀드렸죠. 한 트레이너를 이기게 하기 위해 응원을 보내는 우리 엘단의 굉장함과 무서움을 제대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대결! 감사합니다. 아, 이거. 이거 뭐지, 이거? 이거 확성기 두 개야. 두 개짜리. 삐뿌젤라. 뿌뿌젤라네. 부부젤라가 두 개 달려있으니까. 뿌뿌젤라. 뭐야 지그재구리 이 새끼. 병균아 준비됐지? 자 에어커터로 먼저 상대 속성을 확인해보자. 어? 브레비였잖아. 내가 단련을 너무 많이 했어. 그 잡으러 당기느라. 곤충 채집하느라 나도 모르게 단련을 했어. 94번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확인이 지나쳤어. 먼저 싸움을 걸어놓고 지다니 난 진짜 형편이 없구나. 아싸 750원, 720원. 이런 옐단의 동료분들 저의 복수를 부탁드립니다. 예! 뿌뿌젤라! 엘단 조물의기들. 아, 옐이라서 Y자로 이렇게 뿌뿌젤라를 쓰는구나. 어? 제 꼬리 한 뭉탱이다. 9렙밖에 안 돼? 이 자식들. 에아 카타! 어? 전광석화? 2 달았어요. 자 훔쳐우 바로 도륙내서 포장해가지고 포장육으로 바로 중정식이 있겠습니다. 자 받아가세요. 훔쳐우 좋은 호텔이라고 들떠있었나보네요. 자 다음 손님 오세요. 자 다음 손님 고기 손질해드립니다. 이왕걸 너 체크인을 참 요란하게 하는구나. 뭐야 이거 포켓몬 승부를 하고 있었던 거야? 나만 빼고 말이야. 저 두 명은 내가 승부할게. 이왕걸의 포켓몬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뭐야 챔피언이 될 사나이야. 2대2로 승부하자구. 오 원래 물러나라고 하려고 했는데 같이 싸워야겠다. 호브랑도 같이 싸워야지. 오 지그재구리랑 훔쳐우 두개. 오 진짜 커졌다 저거. 우루 나도 우루 키울까? 어? 훔쳐우 광역공격 없나? 에아 카타. 어 광역공격이야 이게. 호브 넌 쉬고 있어. 이것들은 내가 제껴버릴게. 자 잘게 썰어가지고 고객들한테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받아가세요. 고기 받아가세요. 행사기간입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경균이로 포켓몬 완자 만드는 거 식품위생법 위반 아닌가요? 울부짖기. 울부짖기 별론데. 일단 봅시다. 어 배틀이 끝나.
이거 좋다. 몸통 박치기보다다. 무조건 호공이라고요? 아 왜 쫓아낼 수 있잖아. 삐삐잖아. 삐삐 인형이잖아. 돈 안 드는 삐삐 인형. 후원 감사합니다. 시민 신병삼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싸 보입니다. 우리의 패배가 들립니다. 다들 뭐하고 있는 거야? 엘단의 그거다. 주인이다. 혹은 주인의 딸. 아까 걔다. 말이? 아니 저 그게 그러니까 설라문에 너희가 체육관 챌린저를 신경 쓰는 건 알겠는데? 방법이 조금 거칠잖아? 미안, 열다는 내 응원단인데 다들 조금 흥분했던 모양이야? 자 이제 다들 돌아가 돌아가! 나를 응원하는데 푹 빠져서 다른 체육관 챌린저에게는 가시돋친 태도를 보이거든. 불쾌하게 했다면 정말 미안해! 너도 체육관 챌린저구나. 열단이라고 했나? 벌써 팬이 있다니 굉장해. 굉장하다고. 너 여기 쭈그러져 있어 호부. 자 말이 고마워. 나를 응원하는데 푹 빠져서 다른 체육관 챌린저에게는 가시돋친 태도를 보이거든. 불쾌했다면 정말 미안해. 꼬꼬몽을 비즈니스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엔트리하신 포켓몬 트레이너님이시군요. 리그를 통해서 이미 예약되어 있으십니다. 조금 전에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띵띵띵띵띵. 에이 어디보자. 이렇게 해서 던지고. 자 에이 좋은 아침. 자 드디어 나의 전설이 시작되는구나. 좋아 이왕걸 엔지 스타디움까지 경주하자구. 나는 경주 없이는 못살아. 경주는 나의 힘. 예 이러니 저러니 해도 호부가 없으면은 심심해서 이 게임을 못하겠는걸. 저런 분위기 메이커 엔돌핀 쟁이들이 있어야 돼. 드디어 체육관 챌린지 시작이네. 미안하지만 이기는 건 나야. 체육관 챌린저님 드디어 개회식이네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체육관 스타디움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안내해주세요. 자 그럼 눈에 보이지 않을 스피드로 체육관 스타디움까지 안내하겠습니다. 체육관 스타디움 앞에 도착했습니다. 개회식에 참가해주세요. 내 생각에 여기 뒤에 아이템이 있어. 느낌이 딱 왔어. 고전 게임을 많이 하면 알게 됩니다. 제작진이 딱 여기는 없어. 어 이거 혹시 이거일지도? 어 여기 있다. 헤헤헤헤헤. 팔아야지. 야 볼가이 하나 더 줘. 이 새끼야 배트라고. 황금도끼처럼 발로 뻥 차야 되겠다. 자 레포트. 야 원래 여기까지 엄청 빨리 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내가 막 곤충 채집하느라. 저는 리그 위원장님에게 추천장을 받은 몸. 말하자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런 제게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건 크나큰 죄입니다.
엘중엘. 어, 후부 먼저 왔네. 야, 빨리 시합하고 싶어. 나도 팬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왕 걸림이시죠? 체육관 챌린지에서는 유니폼을 입어야 합니다. 선수분께도 유니폼으로 갈아입어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줬다 치고. 자, 갈아입었다 치고. 오, 멋있는데? 17. 골키퍼 같다. 멋지네요. 유니폼이 잘 어울리세요. 17도 아주 잘 어울리는 게 늠름해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 야, 이거 그거 포켓볼, 포켓몬 대결. 어. 배그처럼 오. 해도 재밌겠다. 포켓몬 배그 나오면 재밌겠죠. 그래서 막 야생도 있어서 잡아가지고 또 막 싸우고. 나 갑자기 그 생각 들었어. 구현만 되면. 아니, 그러니까 다 돌아다니는 거야. 배그처럼 막 떨어져. 근데 막 야생의 포켓몬들 주워 잡아. 잡아서 그걸로 막 싸우고 키워서 막 전투 많이 하면 포켓몬 강해지고. 그리고 막 싸워가지고 약해졌을 때 뒤로 신청 걸어가지고 잡고 뺏고. 체육관 챌린지에서는 8명의 체육관 관장에 의해서 승리하고 뛰어난 포켓몬 트레이너만이, 에, 그러니까 최강의 챔피언이 기다리는 챔피언컵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체육관 관장 여러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 잘 왔어. 드디어 시작됐다구.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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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벅. 와, 파이팅 파머 풀타입 전문가 아킬. 와, 싸우는 농구래. 레이징 웨이브 물타입 전문가 야청. 불타는 사나이 순무. 가라르 태권도의 천재 격투 전문가 체두. 판타스틱 시어터 페어리 전문가 포플러. 하드록 크러셔 마스터 마쿠와. 바이타임 마쿠와. 드래곤스톰 수석체육관 관장 금랑. 안타깝게도 한 명은 오지 않았습니다만 가라르 지방이 자랑하는 체육관 관장들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 드래곤이 제일 나중이겠죠? 여기 안 나온 사람이 맨 마지막, 그 전이 드래곤이겠죠. 드래곤이 그거잖아. 좀 원래 타이의 데모하면서도 제일 마지막에 나오거든. 일본에서는 드래곤을 높게 칩니다. 아유, 또 다시 나와. 포켓몬 몬스타디움의 코트에 샀어 우리가.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흥분되고 기대돼서 마구 떨리고 있다구. 드디어 시작이구나 호브. 그리고 이왕걸. 자, 이 사람은 말이야 로즈라는 사람이야. 소개할게. 야, 너희가 챔피언에게 추천받은 트레이너로구만. 환영한다. 난 로즈라고 한다. 차가 벌써 다이맥스 밴드를 차고 있다니. 이거 단델시그 불법 아닙니까? 너희는 소원의 별에 이끌려 여기까지 온 걸지도 모르겠어. 참고로 다이맥스 밴드는 나의 훌륭한 회사에서 개발했단다. 올해 체육관 챌린지는 특히 더 재밌을 것 같구나. 좋아, 훌륭해. 가라르 지방이 활기차질 거야. 저 단델 녀석은 망토 뒤에 뒷광고를 해놨기 때문에 최대한 그 각이 안 잡히도록 지금 화면을 구성하고 있단다. 미안하지만 나는 급한 용건이 있어서 이만 가보만. 그럼 너희의 건투를 빌게. 안녕히 가세요. 위원장님 기분이 좋으신가 보네. 너희 둘 다 잘 들어. 너희는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계속해서 이기고 싶다면 포켓몬뿐만 아니라 트레이너인 자신도 단련하도록 해!
이왕걸 그거 알아? 체육관 챌린지는 도전할 체육관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구. 첫 번째는 터프 마을이야. 그러니까 3번 도로로 가자구. 체육관 챌린지란 가라르 지방에 있는 8개의 체육관을 돌며 체육관 배지를 모으는 이벤트입니다. 체육관 배지를 손에 넣으려면 체육관 미션을 클리어하고 체육관 관장에게 승리해야 합니다. 아니 여기 뭐 무사시가 있어. 무사시 아니에요? 터프 마을에 가야겠어. 아 여기도 말 다 걸면 뭐 하나 받을 것 같긴 한데 빨리 가. 3번 도로를 통과해서 터프 마을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죠. 이왕걸님 위원장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받아가세요. 선물이라 멋진 단어네요. 실례했습니다. 공중날기 택시입니다. 공중날기. 지금까지 간 장소에 있는 순식간에 갈 수 있습니다. 와 X버튼을 누르고 메뉴에서 타운맵을 선택한 다음 가고 싶은 장소를 선택하면요 공중날기 택시를 쓸 수 있습니다. 처음 가는 장소는 직접 가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멋진 시합 기대하고 있을게. 고맙다 꼬맹이들아. 뒤에 뭐야? 포켓볼이야? 다 내놔. 롱스턴! 볼가이! 존말할 때 하나 내놔. 자, 갈게. 야, 고맙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드시 훌륭한 포켓몬 마스터가 되겠습니다! 고마워요! 자, 3번 도로로 가겠습니다! 잠깐만. 죽을 건 죽고. 자, 노말 타입 기술의 올력이 올라간다. 어? 건네줘. 이거 좋은데? 처음에 노말을 많이 쓰거든? 병균이가 노말이야. 노말 비행이야, 노말 비행. 근데 비행 기술을 많이 쓰긴 하는데 딴 거 줄까? 근데 기술은 황멍이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그치? 황멍이가 많이 써. 아, 만두콘. 만두콘 주자. 어떻게 뺐지? 빼서 건네준다. 자 만두콘 네가 해. 그리고 뻗지 열매는 병균이 줘. 병균이 왜 삐져? 열매 줬는데. 자 갑시다. 포켓몬 센터가 있고. 자 나 호부야. 좋은 생각이 났어. 여기서 나랑 득훈하자구. 저 잘 받아주는데 지지 않게 우리도 열심히 해야지. 우리 서로 계속 싸움을 해서 레벨을 올리는 거야. 이런 걸 전문 용어로 어뷰징이라고 해. 어뷰징이라는 고급 기술을 사용해서 강해지도록 하자구. 자 병균이를 이길 수 있겠어? 이 자식 병균이를 네가 감히 우르 11레벨로 에아카타! 바로 제압! 다음 나와. 사장 나오라 그래. 너희들의 진지한 모습 정말 대단해. 자 다음 나와. 애국 보숭이는 18레벨로 올라갔어. 울먹이, 물타입 교체해야지. 아 근데 이 전기가 전기 같지가 않은데. 안되겠다. 애국 보숭이로 쪽 빨아먹어. 애국 보숭이는 풀타입 강해지는 도구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강하다고.
울먹이로 될까 과연? 울먹이 자식 입날 가리기야! 바로 갈라버리고 울먹 울먹 하면서 주인한테 돌아가겠죠? 타입의 상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울먹이 들어가고. 자 다음 또 누구야? 하나 또 있는데 쟤. 가째 사나이 17 올랐습니다. 아 빨았고 비행이죠. 비행한테는 전기가 지표약인데. 아 근데 전기 기술이 없습니다. 전기인데 마비 기술밖에 없어. 전기가 볼 부비부비밖에 없어요. 일단 볼 부비부비 해. 최고로 짜릿할 거야. 달았고 긴장감 너무 긴장해서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됐어. 타락고 때문에. 이 자식 볼 부비부비다! 아아아 마 안되지 전기한테는. 야 이거 그냥 시식인데도 이렇게 달아. 시식인데. 그리고 여기서 물어버려. 앙 어떠냐 이 자식아. 쪼기? 아 마비 진짜 무쓸모야. 내가 당하면 진짜 답답한데 상대방이 당하면은 지 맘대로 기술 다 써. 스피드 절반이라 아주 좋대. 놀고 잡아졌네. 좋은 트레이닝이 됐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도 위험하겠는걸. 야 너 한 번도 못 이겼어. 네가 할 대사가 아니야 그거는. 그거는 계속 이기다가 한 번 졌을 때 하는 대사야 이 멍청한 놈아. 뭘 방심하면 안 돼. 최선을 다해도 될까 말까인데. 너의 강함을 인정하는 의미로 리그 카드를 줄게. 자 줬다 치고. 자 이렇게 자 허공에다가 줬다 치고 리그 카드를 앨범에 넣고 넣었다 치고. 첫 번째 체육관 관장은 멀리 떨어진 마을에 있어. 이겨가지고 챔피언에게 도전하겠어. 펄록 마을의 호부가 다음 챔피언이라고. 자 아저씨 봤죠 우리 싸우는 거. 노인들이 거창하게 하더라도 젊은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거라. 자 그래서 드른둥만둥하고 가죠 아저씨가 한 말. 소중한 포켓몬의 HP가 줄었다면 상처야. 독이 퍼졌다면 해독제. 도구를 사두면 안심이 돼. 포켓몬 센터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야. 어림도 없지. 조금만 달아도 포켓몬 센터로 가기. 큰 버섯 돈이죠. 뽑아 잡아. 아까 개다. 지그재구리. 지그재그 너구리란 뜻인 것 같아. 그죠? 얘 때리면 죽어 즉사하겠는데? 그냥 잡자. 레벨 차이 나니까. 오 잡았어. 띠띠띠띠띵. 얘 진화하면 멋있대. 어림도 없지 안 쓰고. 데이터가 도감 악노말 알로라 꼬렉 같은 거네. 너는 창고에 넣을게. 너한테 이제 자유는 없어. 평생을 창고에 갇혀서 살아야 돼. 자 가자. 어 저것도 잡아. 오 꼬모카 뭐 어디 지자체 마스코트 같다. 전광석화로 체력을 달게 하고. 좋았어 딱 요정도. 솜털 어디 뭐 무슨 꽃축제 하는데 있거든요 충청도에. 지자체 마스코트 저 정도로 만들면 진짜 칭찬받지.
잡고요. 충청도 꼬목함. 애석하기도 풀 포켓몬 자리는 꽉 찼다고. 애초에 풀 포켓몬은 한 자리도 간당간당해. 야, 고추가 몇 개가 있는 거야? 고추 다섯 개 박스로 보내겠습니다. 고추 축제였어. 고추 축제가 아니고. 힐보를 받았어. 잡은 다음에 힐이 돼. 얘 흔한 거였네. 베루키. 풀 포켓몬은 이미 풀이라고 친구. 풀 포켓몬은 풀이야 항상. 안전한 새끼. 만두콘. 만두콘 이미 있다고. 띵띵띵 띵띵띵띵. 이 좀 스타팅을 좀 바꿔볼까요? 아, 스타팅이래. 선발을 좀 바꿔봅시다. 가재 사나이로 바꾸자. 병균이가 너무 세. 느낌표 뜨는데 가까이 가면 나오는 포켓몬에 달아서. 어, 그래요? 느낌표 뜨면은 싸워야겠다. 얘 내가 잡았죠? 나 얘 잡지 않았나? 안 잡았어요? 탁 쳐서 떨고 있는 거야. 우와, 데미지도 주고. 물건 가지고 있으면 데미지 더 줘. 좋다 이거. 65 데미지인데. 폭포 오르기 배웠거든요. 죽을까? 자석 받아가지고 죽을라나? 가짜 사나이. 잡아. 야, 그냥 자석만 붙여도 이 정도의 데미지. 레벨업 차이는 감안해야 됩니다. 띠끼띠끼띵. 만두콘 18렙. 왜 조심이면 뭐가 안 좋아? 한번 볼까? 조심스러운 성격. 아, 물공 10% 감소해요? 그 대신 파랑이 떨어지면 빨강이 올라간다. 아, 그래서 특수공격하고 공격 차이가 있었던 거구나. 손해봤네? 어, 여기 또 있어. 어? 진짜 싫다, 기어를. 아, 싫어. 팡. 하지만 조심 성격 때문에 피가 이렇게 남아가지고 잡을 수 있게 됐죠. 포획 최적화. 밀려 포켓몬 쭉. 똥똥똥똥. 오, 얘가 승부를 하길 바라는 것 같거든요. 제대로 맞물리지 못한다. 후원 감사합니다. 기기어르 모래성이당 거북손데스.
너무 흥분돼서 싸워보고 싶은 걸 참을 수가 없어. 자, 나는 짧은 치마 미진이야. 식스테일, 불 포켓몬이지 물이 잡을 수 있어요. 굉장해. 너는 폭포 오르기도 아까워. 거품광선 먹고 꺼져. 거품광선! 너는 거품이야 이 자식아. 살균 세탁하셨나요 하우젠? 자, 다음 나와. 아무튼 뒷광고야. 힘껏 치기 흘러리. 힘껏 치기 이거 그건데? 명중률 좀 떨어지고 75, 그죠? 이거 배우는 의미가 없어. 불타입의 기술을 올려. 근데 이거 왜 해? 다 얼음 기술인데? 스피드 떨어뜨리고. 이거 이미 스탯 저하가 생겼어도 흰한 개 쓰면은 좋아요? 의미 없어요? 이게 초기화? 흰한 개 버려. 안개 포켓몬이야 뭐야?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균이 21회. 미진이 너무 분했어 지금. 상관없고요. 돈 뜯고요. 이 자식이 나를 야려보고 있어. 이 자식아, 내가 먼저 공격. 외국어랑 컴퓨터 그리고 포켓몬을 배우고 있어. 스쿨걸 해미. 대가리 쪼개놔야죠. 자, 가제 사나이 준비됐지? 자, 그냥 완전 폭포 올라버려. 아, 갑각류라서 안 아픈데나? 뭐야? 나를 밀어냈어? 흘러리 흘러내렸죠? 머드샷. 머드샷! 자, 진흙덩어리야. 자, 어때? 맛이 어때? 자, 다음. 끝이야? 뭐야? 허접하구만. 자, 대가리 대. 이제 쪼개져야지. 이게 뭘까? 분명히 이게 이유가 있을 텐데. 그죠? 이게 왜 괜히 있을 건 아닌데? 뭘까 하는 거지? 그거 같은 거야. 그 뭐지? 지하철 이거. 이번에 홍수 나가지고 그거 알아냈잖아. 아까 템 먹었대. 지그재구리는 그냥 죽이면 되죠? 물대포 슬롯 많은 거 씁니다. 아! 아, 너무 실망인데? 가제사나이? 아, 레벨 13대로 이게. 후원 감사합니다. 종 쳐야겠는데? 특공이잖아요? 얘 특공하고
그냥 공격하고 별 차이 없어. 오 이거 스컹크다. 잡아 스컹뿡. 아니 엉덩이가 앞에 달렸어. 자 포획용이죠 얘. 폭포 오르기 해도 안 죽습니다. 아 죽어요. 얼마나 뛰고 싶길래. 아 이 능력치 올라가면 안 되는데. 여기 있다 스컹뿡 많다. 스컹뿡. 아 팡. 아 나를 풀어줄게. 매치코 플레이 기록 있으면 기차역에서 거다이맥스 피카츄나 EV 주는데. 어 맞아요 받았어요. 근데 안 써요. 왜 안 쓰는지 알죠? 쟤 좀 짜증나게 하는데 지그재그리. 매치코 피카츄 할 때도 하기 쓰기 싫었어. 피카츄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잉어빵 250개님. 아 가재산에 너무 약해서 못쓰겠다. 바꿔. 약 먹여야 되는데 귀찮아. 만두코니 한번 해볼래? 아 이거 지그재그리잖아. 후원 감사합니다. 만두콘 개쓰레기라고 하지 마세요. 기충전 그리고 몸통 박치기. 가재 사나이는 박사님과 제작진이 촬영 후 맛있게 먹었습니다. 몸통 박치기. 박치기? 약하죠? 아 풀이 죽었어. 불굴의 마음으로 이겨내고 스피드가 올라갔어. 다시 복구가 됐어. 그리고 몸통 박치기. 아. 몸통 박치기 좋아. 진짜 만두콘 왜 이렇게 약하냐. 바꿔 선발 바꿔. 플러리로 할까요? 애국고순이 너무 세. 아 아까 잡았어야 되는데 스컹뿡. 어딨다. 잡을 수 있을 때 잡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이거 죽을텐데. 힘껏치기. 명중률이 떨어졌어. 힘껏치기 안 그래도 명중률이 떨어지는데. 근데 맞췄어. 맞추면 상관없죠? 맞는다, 안 맞는다. 반반이죠? 띵띵띵띵띵. 독이겠지, 얘는? 독 노말이겠지? 역겨운 자식. 독악이네. 악독하네. 삐삐삐삐삐.
이제 가. 너 뭐야? 야, 돈 있어? 오, 포켓몬 대신에 트레이너 발견이야. 자, 3분 뒤. 돈 다 털리죠? 스쿨보이. 풀숲을 조심했어야지. 자, 수업료라고 생각해. 다음부터는 풀숲을 안 다닐 거 아니야. 아, 물 땅이라서 조졌네. 바꿔. 이거는 병균이가 가야겠다. 병균이 몸통 두꺼운 거 봐. 흡수? 이 자식이. 별로지? 에아카타 맞고 가봐. 병균이가 에이스야. 병균이랑 애국보숭이가 에이스야. 원투펀치야. 그래서 병균이랑 그 애국보숭이 등판하는 날에는 그냥 포기하세요. 꼬모카? 꼬모카가 뭐지? 꽃이지? 그대로 써. 고추축제잖아. 그지? 너도 에어커터야? 듬직하다 진짜. 병균이. 원투펀치. 애국보숭이 19래. 싫은 소리. 싫은 소리가 뭘까? 아, 막 싫은 소리를 해서 방어력을 크게 떨어뜨려. 아, 듣기 싫어. 싫은 소리 하나 해놓는 거 좋은 거 같은데? 싫은 소리. 아, 듣기 싫어. 싫은 소리를 배우고요. 싫은 소리도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는 게 있는데 이건 정식으로 배웠어. 정식 코스로. 돈 내놔. 집에 갈 때 떡볶이 사 먹으려고 했지? 어림도 없지. 내가 사 먹어야지. 어머, 체육관 챌린저 개회식 정말 멋졌어. 어라, 호부는? 먼저 가버렸어요. 흥분돼서 가만히 있지 못하나 보네. 역시 형을 따라잡고 싶겠지. 그렇지. 재밌는 사실을 살짝 가르쳐줄게. 저기 건물이 보이지? 저기는 로즈 위원장님의 회사야. 딱 봐도 자연을 파괴할 것 같지 않아? 3번 도로 끝에는 광산이 있는데 거기서 채굴한 광석을 에너지로 변환하고 있어. 다시 말해 바라르 지방의 에너지도 위원장님이 공급하고 있다는 거지. 야무지게 공급해야지. 속을 잘 알 수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로지 위원장님 정말 야무지게 굉장하지 않니? 이야기를 들어준 보답이야. 자, 로프 위험할 때 써서 탈출하라고. 중요한 물건에 로프. 포켓몬을 건강하게 해줄게. 이것도 하나의 챌린지야. 순례자, 순례자. 영웅전설 3 같아. 자, 갈 때 지그재그로 가. 자, 어저께 만화방 가가지고 더 파이팅 1권에서 3권까지 봤거든요. 지그재그. 지그재그로 가. 훈련이야. 뭐야, 이거 근데. 잡아. 뭐 해삼 같은 게 있네? 야, 이거 그냥 광물이잖아. 걔랑 비슷한 거잖아. 진짜 의중이랑. 광물이면 철이잖아. 땅한테 안 되지. 머드숏! 아, 잡아야지. 많어. 탄동이 많어. 탄동 백설량. 아, 힘껏 치기 이거 안 먹히는데.
이 자식아. 연마? 좀 명중하기 힘든데? 근데 맞는다 안 맞는다죠? 아, 안 맞았어. 얘가 원래 명중률이 75에다가 명중률까지 떨어졌어. 힘껏 쳐야지 이 자식아. 이제 잡아야지. 맞으면 100%죠. 맛있게 때리면 0칼로리죠. 좋아. 저장. 이건 저장. 박스로 보내겠습니다. 빡빡이 아저씨야. 박스로 보낼 거야. 내 포켓몬을 안 보고 지나가려 하다니 그런 법이 어딨어? 보고 가! 그리고 돈 받고 가! 돈 소매 넣기 시전. 세비냥? 야, 이거 세비냥은 훔쳐우 친구야? 세비냥은 진짜 세비냥이야? 좀 그러네. 내가 제일 잘하는 거에 머드솥! 스피드도 떨어뜨리게 하죠. 진흙이 달라붙어서. 울음소리. 다음엔 네가 스피드가 더 떨어지니까 여전히 내가 먼저 때리겠죠. 머드솥! 흘러내려. 흘러내려. 뚜두두둥. 탐리스. 교체. 왜? 그냥. 만두콘 이번에 등판. 만두콘 좀 키워줘. 지나지나게. 들어와 팍치기. 아, 진짜 개 약해. 얘 왜 이렇게 약하지? 바로 써야 됐어. 솔직히 그치? 처음에 무조건 속이다로 했어야 됐네. 아예 못쓰게 해야되는거 아니야? 이거 왜 쓰게 하는거야? 이거 왜 쓰게 하는거야? 아예 끝나면 안해야지. 아, 구독선물 감사합니다. 아니 13레어하고 왜 자강두천을 해야하냐고! 빌어먹을 개같은거. 어? 시벌 그냥 만두탄이다 이 새끼야. 몇 방을 쳐야 돼? 꼬리 죽내게 흔들죠. 한방 컷으로 하려고는? 이 자식아. 대가리야 이 자식아. 띠기띠기띵. 이기고 지는 건 상관없어. 경험치 사탕 먹이자. 안 되겠다. 아, 못 참겠어. 이 새끼 진화 시켜야겠어. 경험치 사탕 이걸로. 만두콘 하나 써. 되게 많이 먹여야 되네. 다 먹여. 아니 10개 먹여. 아, 15개 먹여.
개 같은 거. 뿌앙! 오잉? 만두콘의 모습이? 와! 비렁어글! 카포에라다! 공격과 방어가 같아야지만 진화하는 카포에라야. 이거 개사기거든. 고속으로 돌다 보면 그대로 지면을 파고 들어가는 카포에라. 새로 트리플 킥을 배우고 싶어. 바로 배워야지. 멋있다, 귀엽다. 키우기 잘했죠? 만두콘? 10댐. 올라가면 몇 댐이야? 별로 그렇게 안 센데? 하지만 자속이 붙어있기 때문에 속이다는 좋고 기충전 좋고 도움이 빼. 기충전 한 다음에 크리티컬 붙인 다음에 때리면 어떻게 돼? 미치겠다, 그치? 테크니션이 뭐야? 근데 얘는 왜 20에 진화하고 얘는 가제사나이도 매길까? 진화시킬까? 아 얘는 30 진화래. 황멍이는 진화 안할거. 김풍몬? 안돼요, 이거 만두콘이야. 여러분들 사춘기 지나고 성인됐다고 이름 바뀌어요? 그건 자기가 본인이 개명 신청을 해야지 바꾸는 거지. 쟤는 짐승이래. 진짜 너무하네. 성실한 성격. 난동 부리기 좋아. 테크니션이 어디 있다는 거야? 아, 특성. 위력이 약인 기술에 위력을 올려서 공격할 수 있어. 아, 위력 약한 기술. 아, 잔잔바리로 때리는 걸 좋아하는구나. 60 이하 기술 1.5배. 우와! 얘 이제 1선발? 써보자. 수원 감사합니다. 방장 이름 만두콘이었으면 기대했을 거잖아요. 시끄러! 듣기 싫어! 일로 가야 돼. 나 아래로도 가보고 싶은데. 어, 여기 열매가? 예. 엄청 나왔어. 오. 더 흔들어. 뭐 돌도 나오고 포켓몬도 나오나 봐. 72.9%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 걱정하라고. 72%면 엄청 많은데? 계속. 아, 포켓몬 나와. 탐리스. 야, 이제 노말이지? 격투가 개패거든? 굉장해. 야, 이거 곱하기다. 자속에다가, 어? 이거 타격에다. 와, 이거 테크니션에다가 미쳤다. 그냥 대가리 그냥. 노말 학살자. 그게 만두콘이다. 한번 남았는데, 그지? 한 방은 저승 갈 때 맞아. 다음에 너 귀신 상태에서 만나면 한 대 저금이야.
아, 열매 엄청 많이 받았다. 어? 집단 구타? 뭐지 이거? 이 짐에, 이거 이 짐에 써도 돼? 이거 안 좋은 거잖아. 아, 이거 해도 돼? 일단 봐. 기술 봐. 기술 머신이야, 심지어. 아, 근데 배우려면은 정해져 있어. 아까 걔가 배울 수 있었겠다. 훔쳐. 야, 아래 뭐 있거든? 아, 아래 막 반짝였는데? 먹고 싶은데. 꺼져. 자, 아저씨. 일이나 하세요. 준대. 준대 던져야지. 어, 뭐야? 어, 귀엽다 저거. 어, 산타 포켓몬. 넌 테크니션이야. 트리플 킥이야 이 자식아. 한 대. 와씨, 데미지 봐. 급소까지 맞았어. 두 대. 와씨. 미쳤다, 미쳤어. 1.5배 터지는 게 너무 사기다. 당신에게 승리를 전해드리려고 말을 건 거예요. 공방이 딱 떨어져서. 근데 1이라도 차이 나면은 못 돼요? 이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만약에 진화하고 싶으면 어떻게 맞춰야 돼? 만약에 틀리다, 아니 다르다 이러면 뭐 약 같은 거 막아서 맞춰야 돼요? 아, 기본적으로 맞춘 애로 해야 돼? 나 운이 좋은 거네? 아, 아니야. 내가 잡은 애 만두콘이 그 거 다이맥스에서 잡아서 그럴걸? 건강하게 만들어보렴. 다이맥스라도 아니래. 내 텐트에도 들어가보렴. 그냥 운빨이래. 뭐야? 빌어먹을. 왜 놀아줘? 알았어. 자, 아, 열받네. 아, 얘 좀 열받는다. 팽이같이 생겨가지고. 아, 걔 커엽지? 요리도 하나 해줄게. 뭐 넣을까? 복숭 열매 하나, 버찌 열매 하나. 시몬 열매 하나, 오렉 열매 하나. 됐어. 터트통. 송. 자, 먹어라. 아, 쟤 대충해. 쟤 상대편 대충해. 왜 튀면 안 돼? 포켓몬들이 주워 먹겠지. 튄 거는.
와 맛있겠다. 배웠어. 쟤 왜 이렇게 귀엽냐 만두콘. 바빌크 끝맛. 바빌크가 누군데? 제 기분 좋아진 거 봐. 막 휘저으면 안 되고 노란색 반짝이 나온 상태를 유지해야 맛 등급이 올라가서 회복이 많이 된대. 고집 성격 기준 노력치 방어에 40쯤에 20레벨 정확히 맞아떨어져서 진화시키고 열매로 다시 노력치 초기시킵니다. 고집 성격 기준에 방어에 40을 주면 진화시키고 열매로 다시 노력치를. 어렵네. 어려운 거였네. 근데 난 그걸 엄청 쉽게 했네. 엄청난 운빨이었네. 여기서 찾아. 얘 이미 거꾸로 있어. 그림에 이미 거꾸로 있어. 까뽀에라. 근데 이름을 까뽀에라라고 짓는 건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에요? 어? 지네다. 태우지네. 대. 한 대. 두 대. 석 대. 사망. 효과가 별로였어. 참고로. 반절로 데미지 축소시켰는데도 이 정도. 레돈벌레. 벌레 약한가? 아, 독이라서 그런가? 교체. 벌레니까, 벌레는 경균이, 아이고, 경균이가 잘 잡아. 왜 격투가 벌레한테 약한 줄 알아요? 격투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때? 하드 트레이닝을 하잖아. 그쵸?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은 이게 손이나 근육이 이게 커져가지고 바퀴벌레를 잘 못 잡아. 등에 벌레가 붙어도 못 잡고. 잡으면 터지거든. 터지면 누가 손해? 격투 타입이 손해죠. 자, 안 터지게끔 잘 힘 조절을 해서 잡았는데 터뜨려버려. 삐삐삐삐삐삐. 실제로 김계란님이 귀뚜라미한테 약하다고요? 왜 약해요? 까라르 광산. 실화소문 나왔으면 샌드백같이 생겨서 준내 펴고 싶었을 텐데. 자매 중에 언니입니다. 건강하게 해드릴게요. 자, 건강해졌죠? 가세요. 꺼지라는 뜻입니다. 저장. 뭐야 이거? 잡아달라는 뜻인가? 어? 이거 그거다. 그죠? 이거 공사장 그거죠? 잡아. 근데 이 머리 이거 그 일본 그거 아니야? 그 이거 있잖아. 이렇게 한 거. 그 리젠트 머리. 얘도 격툴 거 아니야. 여자 으라차. 야, 근데 왜 데미지, 왜 확률이 다 들어가지?
노가다로 단련된 근육. 오, 잡아버렸어. 근데 땅은 잘 안 들어가. 격투 해봤자 다진 땅이 될 뿐이야. 그냥 한 배 승부였어. 다 죽어버리네. 후원 감사합니다. 깨끗해졌어 동네가. 어, 이거 반짝거린다. 아싸, 별의 조각. 비싼 거죠? 감사합니다. 어, 이거 또 있어. 잡아. 안 되겠다. 속이다로 시작하자. 탕. 얘가 앞에서 하면 안 되겠는데? 너무 신났는데? 속이다도 이 아이템 때문에 더 세졌어. 만만한 디그다 잡으려면 평속성. 왜 다 땅에 강아지나? 평균으로 하자. 근데 황멍이 땅이 약한데 너무 약하면 또 못 잡아. 그냥 잡을까? 던져서? 맵찬하는데? 전광석화 정도는 하자. 깨끗해졌어.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뭐야 이 자식이. 단굴 광석 포켓몬. 바위에 약하죠? 플러리. 오. 머드샷. 띵띵띵띵띵. 아, 맞지 않았나? 누워 베개로 쓰고 싶대. 여기다 빛나는 거 봤거든? 와자뷰. 다 뒤져. 어, 여기 포켓볼이. 아, 저 앞에 있는데.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슈퍼볼. 슈퍼. 어? 나와버렸어. 락 블래스트. 딱 봐도 바위 타입용이죠. 락 블래스트. 못 배워. 락 블래스 유. 이쪽으로. 아, 저 바꿔줘야겠죠? 열받는데.
돌에 강한 거. 애국보승이 한번 하자. 오랜만에. 수해. 으라츠. 격투. 나 격투에 쥐약 아니야? 쥐약은 아닌데? 입날 가르기. 쭈. 다 올랐어. 다섯 명. 나 황멍이 좀 갈아치우고 싶은데. 전기 타입 빨리 하나 나오네. 꼴보기 싫지 황멍이? 어? 와이드 가드. 뭐지? 와, 대신 막아주는 거야. 필요 없잖아. 커스트 가드. 별로. 가드 종류는 별로네. 으라차 교체. 만두콘 나가. 띵띵띵띵띵띵띵. 속이다. 풀이 죽어서 기술을 쓸 수 없죠. 성공 기술 나만 쓸 수 있죠. 그리고 몸통 박치기로 제거. 호롱. 행위몬. 그대로 싸운다. 나와 속이다. 근데 이게 속이다가 공격 기술 안 쓰면 소용이 없죠. 아니네? 그냥 쓸 수 있네? 아, 한 번만 쓸 수 있어요? 아, 자기가 나갔을 때. 아, 그러면은 안 맞았다. 내가 나가고 다른 사람이 또 바꿔주는 기술이 있어. 그럼 바꿔주는 걸로 얘를 또 바꿔. 그래서 또 써. 그걸 계속 할 수 있겠네. 한 대. 두 대. 아, 세 대는 안 맞았어. 교체하는 거 있어. 막 포켓몬들 기술. 이 자식아. 일반 기술도 1.5배죠? 속이다가, 그래서 속이다가 대전용으로 엄청. 속이다는 어떻게 막아? 그러면? 풀이 죽어서 기술을 못 쓴다. 그냥 알고 당해야 되는데? 아, 퍼스트 가드 같은 거? 그럼 카운트 치기가 되게 어렵네? 겁나는 얼굴. 스피드를 크게 떨어뜨리는 겁나는 얼굴. 겁나 무서워. 너 여기 앉아. 어? 잡아. 비행에 약하죠? 또르박쥐. 안주. 아. 아이고, 보시네. 더블 어택. 됐어. 됐어, 됐어. 딱 좋아. 염동력, 어? 에스퍼? 에스퍼 좋은데. 아, 에스퍼도 하나 필요하죠?
에스퍼 있으면 좋아. 편해져 좀. 또르박쥐. 하트 모양 자국이 있다면 또르박쥐가 살고 있다는 증거다. 나 하트 때문에 싫어. 안 쓰면. 이거 뭐야? 아싸, 딱딱한 돌. 어, 바위 타입. 바위 타입 키워야 돼? 아, 개 같은 철광석. 뒤져. 통탄의 진희재 감독님. 얘는 잡아야 돼요. 그냥 던져볼까? 오, 네스트 볼. 오케이. 1,000원짜리야. 퀵볼? 퀵볼 없는 것 같은데. 깡깡꽁꽁꽁꽁꽁꽁꽁꽁꽁꽁. 얜 도감용이에요. 오, 예! 얘도 잡아. 띵디디딩딩딩딩딩딩딩딩. 쓰레만 붙여요 전 닉네임. 알지. 다녀와 애국보숭이. 임날 가르기. 자, 다음 두더류. 두더류 이거 막 갈퀴 있는 애 아니야? 나 본 거 같은데? 어디서 봤지? 포켓몬 카드에서 봤나? 두더류 임날 가르기. 안 되죠. 몰들이 막 강철도 되지 않았지? 나 그 소영이 포켓몬 카드에서 본 거 같아. 스카우트 하고 싶어졌어. 와, 얘 날아다니는 거. 어, 쟤 뭐야? 진화하나야, 얘가? 속도 빠르고 지진돼서 좋다. 이 자식이 안 되지. 빛날 가르기. 여기는 동굴이라서 풀이 그냥 잡아먹네 다. 그죠? 동굴을 맞자 바위 땅인데. 바위 땅 비행. 아, 이거 그냥 기물인 줄 알았어. 한 번. 갈라버려. 관장까지요? 왜요? 관장만. 관장이 궁금해요? 관장 볼 때까지 좀 쉬고 오게요? 어, 나도 좀 쉬고 오자. 동굴 나오자마자 있을 것 같은데? 나 동굴 나와가지고 좀 쉬고 와야지. 어? 어떻게 이거 어떻게 써?
아유, 제거해줘야 되는 게 너무 싫다. 아, 건네주는 거네? 좋은가? 앞정 안 걸리는 게? 내가 신으려고 했지? 그러면 그것도 안 돼요? 쪽쪽 빨아먹기? 깔아기는? 씨 뿌리기? 누구 줄까? 가제 사나이 주자. 오, 드릴라이너 배울 수 있어. 만두콘 이제 땅. 이거 써도 되나? 땅한테 주는 게 좋지 않나? 근데 어차피 이거 뿔 있으면 다 할 수 있거든? 땅한테 주는 게 낫겠지? 아니야, 얘한테 줘도 돼. 만두콘 줄래. 어차피 얘 속성 공격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아, 근데 60이 넘어가지고 안 좋네. 속이다 좋고, 몸통박치기 좋고, 기충전 쓰면 좋은데 안 쓰면. 파동탄은 못 써. 못 배우잖아. 이게 아까 있었는데 큰 거? 어? 저 자식이다. 재수 없는 자식. 이쪽으로 지나가시려는 겁니까? 충고해 두겠는데 포기하는 게 좋을 겁니다. 소원의 별을 가진 트레이너는 제가 따끔한 맛을 보여줄 거니까. 엄근진 지나가. 아, 못 지나가. 따끔한 맛을 보여준다고 했을 텐데요. 당신 챔피언에게 추천받은 체육관 챌린저였던가요? 시시하네. 그거 아세요? 챔피언보다도 리그 위원장이 더 대단한 사람이죠. 다시 말해 위원장님에게 선택받은 제가 더 대단하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이! 그 말은 체육관, 아니 위원장이 너보다 대단하다는 뜻이잖아. BT였어 이름이. 유니란 뭐야 이거? 세포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풀이야? 일단 싸워. 입날 가르기. 뭐야? 에스퍼레. 당신의 포켓몬에게도 기회는 드려야겠죠. 20. 가제사나 더블 어택. 노말 기술 하나 배워놓으면 좋죠. 물대포 하나 필요 없거든. 노말 배워놓고 뭐가 좋지? 고디탱? 일단 교체. 뭘로 교체하냐? 만두콘. 노말은 무난한 게 장점인데 뭐 하나 꼭 집어가지고 카운터를 쓸 수가 없잖아. 근데 물 속성인데 굳이 노말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네. 트리플 킥. 오. 아,
아, 얘도 에스퍼야? 얘는 에스퍼만 써? 간지렀어, 날. 드릴 라이너! 후! 사막. 몸 지부림. 몸을 지부려. 뭘까? 몸을 막 지부려. 몸을 막 지부리면은 이거는 막 뭔가 막 몸을 쓰는 거. 격투. 이제부터 빨리 끝내도록 하지. 이상한 애만 데리고 댕긴다. 그치? 재수 없어. 이 자식아. 어? 근데 자꾸 나 3타를 이렇게 자꾸 성공시키지? 진짜 온가? 드릴 라이너 사막 백드릴 키. 외국 보승이는 레벨 21로 올랐다. 그렇군요. 뭐 상관없습니다. 저도 진심은 아니었으니까요. 총사령관의 백드리킥은 외공의 힘, 대통령의 드래곤 주먹은 내공의 힘. 특수공격이죠. 드래곤 주먹은 특수공격, 백드리킥은 물리공격. 하지만 당신의 배틀 방식은 똑똑히 기억해두었으니까 실제 시합에서는 제가 이길 겁니다. 그럼 신뢰하도록 하죠. 여기서 모을 수 있는 소원의 별은 모두 손에 넣었으니까. 엄근진. 어? 손에 안 넣은 것 같은데? 별의 모래. 가자. 쟤를 때릴 수 없어. 포켓몬 트레이너들은 육탄 트레이너끼리 싸울 수 없어. 포켓몬을 가지고 싸워야 돼. 자, 치료해 주세요. 자매 중에 동생입니다.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자, 가만히 계셔서 바둑을 두고 계시면 제가 독을 긁어내서 포켓몬의 독을 긁어내서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도로. 어, 저기 있군요. 저는 그만 화장실을 다녀오겠습니다. 리포트를 하고 말이죠. 뇌를 열어!
아, 너무 배고파. 이 지랄 연병도 따로 쌌네. 나 이거 먹을 거예요. 뭐 먹냐? 자, 맛있는 빅4 샌드위치입니다. 뭘 좋아할지 몰라서 4개 다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써있네요. 얼마 받았냐고요? 2,700원 받았습니다. 자, 포켓몬과 함께. 아, 하기 싫은데. 안 해. 장성이 버프존 세이브 된다고요? 그게 뭔데? 아, 이동할 수 있다고? 나옹? 나옹이 왜 저래? 가라르 나옹인가봐. 그치? 가라르 나옹이 더 귀여운데? 강철 타입의 가라르 나오. 어, 왜? 나 왜 안 때려? 나옹! 버터풀? 교체, 상성이니까. 벌레는 격투가 약해. 병균이가 딱이죠. 병균아! 벌레야, 먹어. 자, 저는 항상 병균이를 배고프게 해둡니다. 이런 거 나오면 먹으라고. 자, 배고픈 상태로 유지한 뒤. 냠냠냠냠. 어? 버티는데? 염동력. 전광 석화. 상처약을 써? 빌어먹을? 아씨, 끝날 줄 알고 그냥 전광석 하는데. 어, 죽었네. 오! 경험치 엄청 많이 줘. 도토링? 도토링은 밥이잖아, 풀이잖아. 도토링? 만두콘. 새가 먹어도 된다. 새가 먹어도 돼. 구토리입니다. 트리플 킥! 한 대! 진짜 세다. 최고의 컨디션으로 끌어올렸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럼 이거 해야 돼? 귀찮은데. 아, 이거 앞에 그거잖아. 마을인데 굳이 할 필요 있어? 안 해. 어, 여기다. 존내 흔들어야지. 죽을 때까지 흔들어. 넌 뒤졌다. 이 동네 벌레들 다 뒤졌다. 어디, 어? 동네, 어? 짐승들이 먹으려고. 인간 거야? 골탱이다. 골탱이 잡아. 개패.
돌탱이 밤탱이. 흐뭇해졌죠?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뭐야? 피카츄? 뭐야? 피카츄가 아니야. 그 호박이 잡아. 이상한 팀. 어? 혼란? 자기를 때릴 수가 있어요. 멍청해져. 막 입날 가리기를 나한테 할 수가 있어. 아, 나한테 썼어. 아니다. 어? 아, 빌어먹을 1,000원짜리 썼어. 혼란 걸려서 그래. 나 때문이 아니야. 참고해다. 예. 피카츄랑 완전 닮았지? 전기? 그냥 이건 서로 상성 없죠? 죽여버리고. 아니, 애한테 지 같은 거 꺼낸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공격 방어가 똑같이 올라. 안 돼! 삐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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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멍팔찌? 아이씨 형. 뒤져. 아. 원. 여기서 피카츄랑 EV 나오는데 피카츄는 있거든요. EV 잡자. 어, 얘 개다. 어, 나옹. 얘 키우고 싶어. 귀여워. 효과 별로면 더 좋아. 잡기 좋거든. 가라르 지방 특산물이에요. 있어. 이겨도 지랄이야. 애국보승이가 나지막하게 중얼거립니다. 이겨도 지랄이야. 됐어, 이제 잡아.
평생 버프해라. 너는 싸구려 골로 잡을 거야. 됐다. 얘 쓰자. 멍파치 빼고 넣자. 멍파치 안 쓰거든. 근데 레벨을 얘가 따라갈 수가 있나? 강철 이름 뭘로 하지? 요괴와치잖아. 옹냥이, 나폴레옹, 덜렁이 다옹, 존냥이, 메카냥이, 복실이, 복실이 좋다. 저 복실이랑 맨날 싸웠다는 거 얘기해 드렸죠? 손톱 깔기를 맨날 하거든요. 헝멍이 가. 똥똥똥 똥똥똥. 아씨 무슨. 아 미친놈. 50년? 굉장히 동안이시네. 볼도 되게 신기해. 우와 멋있다 저거. 얘 풀 같은데 느낌이? 전기풀. 잡았어. 연꽃몬 교체. 연꽃몬은 딱 연꽃이죠? 연꽃은 뭐다? 병균이다. 병균이나 복실이다. 생긴 거 봐. 황균이, 킹균이. 이 포켓몬을 50년 키운 게 아니니까. 가업인가? 어 여기 있다. 예 전기. 일단 이거 주워. 힘가루. 죽어버리네. 근데 만약에 나 비행 만나면 뭘로 싸워야 돼? 강철로 싸우면 되나? 뭐야 이거? 우유같이 생긴 거. 바로 잡아보자. 만두콩, 찐만두콩. 어, 잡았어.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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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는 못 잡잖아. 어? 페어리다.
그러니까 전기가 없어서 비행 만나면은 잡을 게 없네. 전기 바위. 근데 바위도 없어. 안 키웠거든. 분류와 특수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 예부. 어? 개사기. 뒤졌다. 병균이. 아, 이거 돌타입 키워야 돼? 근데 돌타입 이쁜 게 없어. 키우고 싶은 게 없어. 아씨 뭐야 씨. 이브이맨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어. 이뻐이 노말이죠? 입날 가르기로 개패입니다. 이브이는 전광석화가 진짜 열받아. 승부해줘서 기운이 없어. 바꿔 선발. 쳐내면은 얘를, 얘나 가제사나이 둘 중에 하나를 쳐내야 되는데 가제사나이 전기를 얘 쳐내고 전기를 하나, 전기나 바위 하나 넣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만두콘으로 바꿔. 메가지. 플러리 이름 누오. 벌레네. 아 벌레 상성인데 괜찮아요. 드릴라이너. 치충이 경균이가 잡아먹읍니다. 자 밥을 밥 먹을 시간이에요. 평소에 식사를 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 먹어야 돼. 생긴 거 봐. 비행이 공격력이 올라갔죠? 이길 수가 없어. 턱지충이 띠띠띠띠띠띠띵. 이제 그만할래. 바늘미사일. 어? 식물이네? 벌레래. 나 벌레 없잖아. 너 속이다. 어때? 둘이 죽었죠? 일단 한 대 때리고 시작해. 드릴 라이너!
아, 배우지 못해요. 아, 잡지 마. 잡아서 뭐해? 빌어먹을 자식들. 부활초. 왔싸. 매우 쓰든 말든 상관없죠? 여기 됐다, 이 자식들. 죽여. 히마리. 마빌크. 페어리 타입, 마빌크. 페어리면 격투가 안 좋지 않나? 하지만 속이다로 시작합니다. 때려버리고 사망. 왜냐? 노말 기술에도 강화하는 아이템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메탈크로 입게 한다. 와, 강철 자속 50 데미지. 고양이 돈 받기 40. 이게 무조건 좋잖아. 핥기는 의미가 없잖아. 키워줘잉. 싫어! 멍팟이 안 키워. 애니메이션에 나와서 꼴보기 싫단 말이야. 키워줄 생각 없어. 돌아가. 벌레 타입. 우르르? 이 자식. 코브가 놓고 갔나? 우르 노말이라서 속이다 하면 노말 대 노말 사망. 어? 노말한텐 격투대 한 대 두 대. 이 명중률이 보정이 있나봐. 우르가 방어 타입이네. 탱커 타입이네. 뭐야, 멍팠지? 아씨. 드릴라이너! 봐봐, 이거 드릴라이너 배우니까 엄청 쓰임새가 많잖아. 속성 공격. 띠띠띠띠띠띠띠. 한번 잡아볼까? 아! 강철? 강철은 땅 트리플킥. 2! 얼! 쌍까지 안 가요. 나 본의 아니게 레벨 노가다를 하게 되네. 이게 어떡하지? 여기까지 왔는데. 전기? 드릴 라이너죠? 쭝? 나 얘 안 잡았나? 나 얘 안 잡았어요? 참나. 안 잡으려고 했어. 우루 기다려. 매. 기다리라고. 우르는 이왕걸과 부딪혀서 멈췄다.
나 파이팅 파머야. 몸통 박치기를 맞았는데 괜찮으신가요? 어라, 당신 혹시 체육관 챌린저인가요? 역시 그러셨군요. 개회식에서 당신을 봤거든요. 얘가 1회 그건가 봐. 아킬이라고 합니다. 풀타입 포켓몬으로 싸우는 체육관 관장이죠. 풀만 먹었는데 왜 이렇게 등치가 좋아? 체육관 스타디움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까 꼭 만나러 오십시오. 네. 이 소드실드에서 밀어주는 마스코트가 우른가 봐. 그죠? 커졌다. 우르. 아! 봐봐, 이왕걸! 터프 마을의 포켓몬 스타디움, 이름하여 터프 스타디움이야. 터프하지? 격투 체육관인 줄 알았는데, 풀 체육관이야. 체육관 챌린저들이 잔뜩 있어서 당분간 기다려야 할 것 같아. 그렇지, 이왕걸 소니아 누나가 찾고 있었어. 이럴 거면 같이 다녀. 이럴 거면 같이 다니라고. 다음 맵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왈왈왈왈. 소니아가 멍파치 키워서 더 키우기 싫어. 자, 일단 회복을 시키고. 포켓몬 센터입니다. 맡아드리겠습니다. 뻥뻥뻥. 비행 하나 있으면 너무 좋죠. 비행 근본이죠. 로즈님의 회사 거야.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에, 몬스터볼이 35개가 있군요. 주인장 20개 줘. 상처약도 10개 줘. 해독제도 10개 줘. 화상치료제도 11개 줘. 얼음상태치료제도 11개 줘. 잠깨는 약도 11개 줘. 마비치료제도 11개 줘. 기력의 조각 두 개 더 줘. 자, 그리고 이거 좀 사가. 꽁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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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 버섯이야. 별의 조각 다 팔아. 다 돈으로 만들어. 꽁꽁꽁꽁꽁. 조절할 수 있고. 아이고. 꽁꽁꽁. 자주 보는 광경이란다. 슬슬 지상화를 이용해서 특산품을 만들어야 할까? 지상화 잼 같은 거 있잖아. 지상화 잼. 자, 멍파치 가자. 왈 왈. 둘이 싸우고 있다. 그 시내 가보면은 이렇게 싸우는 연인들이 있습니다. 엄청 심각해져가지고. 이름이 없다는 것 같아. 부르면 안 되는 이름인가?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서로 말을 안 해. 근데 계속 서 있어. 근데 계속 야려봐 서로. 몇 분이고. 지상화를 촬영했는데 실물에는 못 미치는 것 같아. 왈 왈. 이쪽으로 오라 멍멍. 멍파 멍파 안 하고 왜 개소리를 내나요? 개니까. 사실 저 소니아가 키우는 멍파치 멍파치 아니에요. 그냥 웰시코기에다가 염색만 한 거예요. 그래서 멍멍 하는 거예요. 왈왈왈.
그냥 염색한 거야 염색. 네 생각이 듣고 싶어서 일부러 여길 불렀어. 저거 볼래? 텐트 모양이야. 무엇을 나타낸 걸로 보이니? 블랙 나이트 아닌가요? 굉장해. 알아봤구나. 자 이거 봐. 검은 소용돌이가 가라르 지방을 뒤덮고 거대한 포켓몬들이 나타나 날뛰었어. 블랙 나이트라고 불렸던 검은 소용돌이는 대체 뭐였을까? 타이맥스와는 어떤 관계일까? 그걸 알아내는 게 나라니. 할머니의 숙제는 너무 어려워. 소중한 의견 고마워. 리그 카드를 줄게. 자 줬다 치고. 풀타입의 관장이니까 불꽃으로 싸거나 벌레나 비행 타입 기술로 공격하면 효과적일 거야. 자 그리고 이것도 받아. 기력의 조각이야. 후원 감사합니다. 자 힘껏 싸워봐. 자 웰시코기. 이제 앞으로 웰시코기라고 부르겠습니다.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어. 어? 내가 볼탱이가 됐네? 이건 어떻게? 이건 안 돼. 간판 뒤에 사진을 찍을 거야. 찍던가 말던가. 보물이 묻혀있대. 비석을 조사하라. 처음에는 풀. 강한 것을 찾아라. 비석. 이거 아니야? 어? 누가 이것도 구웠네? 와자병. 플러스 파워. 비석이 서있다. 비행. 비행이라고 써있어. 독. 물. 물. 물을 들고 물을 들고 뭘 해야 되나? 얘한테 다시 물어보자. 비석을 조사해라. 풀. 아, 풀의 상성 뭐 이런 거 이렇게 따라가는 건가 봐. 풀 먼저 하고. 내려갑니다. 악. 풀. 풀 가고. 풀을 이기는 거 뭐야? 불 있잖아, 불. 아, 비행. 비행 어디지? 아 이거였어 비행. 그 다음에 비행을 이기는 거. 아니 무리네. 그럼 처음부터야? 컴퓨터로. 시향. 어, 이거 있다. 기력 덩어리. 자. 풀. 다른 지역도 있나? 왜냐하면 비행을 찾은 다음에 비행을 이기는 게 악, 물 풀, 물, 비행 순서라고요? 왜? 풀이 물을 이기는데? 아, 풀을 물이 이기잖아. 어, 여기도 있네.
풀에 강한 거 약한 거 순서? 아 풀이 약한 거? 아 약한 거로 붙으래. 그럼 물로 가야겠네. 저게 불이겠지? 그러면은 물로 가. 풀이 잡아먹는 거를 하는 거야. 풀이 잡아먹는 거 물. 그리고 물이 잡아먹는 거 불. 달인의 띠 효과가 뛰어날 때 기술의 유리력이. 우와 이거 좋다. 개사기다. 상성 공격 최강. 이런 거는 누가 가져야 되는 줄 알아요? 속성 두 개 붙은 애가 가져가야 돼. 딱 느낌 오죠? 그것은 가제사나의 하나인데 사실은 흘러리가 해야 되는데 만두콘 줄까? 만두콘이 어차피 노말이라서 흘 얘 주고. 아 나중에 물 아기 돼? 그럼 나중에 주자. 실크 스카프를 복실이 주자. 복실이 노말이니까. 복실이 강철인데 노말 있잖아. 기술이 강철 기술 말고. 이거 어떻게 들어가? 베라 먹을. 실크 스카프 속이다가 너무 좋다. 변함없는 돌. 이건 뭐야? 아 변함이 없어져. 만두가 제일 좋대. 어? 기술 머신 놓쳤다고요? 어디? 저기? 세차게 휘두르기. 강철이잖아. 강철 속성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됐어. 순서 바꾸기. 번호순. 악이야. 만두콘이 악으로 때릴 수 있어. 오 60이야. 60이면은 그거 데미지 적용되나? 몸통 박치기 이제 필요 없죠? 다 뒤졌다. 에스퍼들은 원래 격투에 강한데 악발차기로 세차게 휘둘러서 때려잡을 수가 있어. 정신공격은 악으로 깡으로 이기는 거라서 악속성이 이기거든요. 미쳤다. 누가 만두콘 버리라고 했지요? 에이스인데 여기서 저장. 코브가 있네. 그리고 풀이니까 바꿔. 병균이가 좀 잡아먹자. 아 강철이 이기잖아. 복실이 쓸까? 여기서 키워줄까? 복실이 쓰자.
60 이하가 1.5배니까 90이잖아. 그러니까 80보다 60이 더 좋은 거네. 문제없이 손에 넣었어. 뭐 우르를 다루는 거라면 내가 최강이니까 말이야. 너도 체육관 관장을 이길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너는 내 라이벌이니까.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봐봐요. 체육관 관장을 이겨야지만 배지를 받잖아. 근데 배지를 갖고 있는 그 챌린지 그 하는 챌린저들이 많잖아. 되게 약한 거네 관장들은. 이 세계에서 아, 관장들이 일부러 좀 조절해서 한대. 어? 내놔 이 새끼야. 개패고 싶다. 더 없어? 금방 친해지게 돼 잡으면. 프렌들리 볼로 잡으면. 불타입에 강한 것은 불꽃타입. 찐텐으로 하면 애들 운대. 미션을 해야 돼요. 자 미션 뭐가 있을까. 자 가보자.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미션을 클리어하고 관장에게 승리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예. 유니폼으로 갈아입어주세요. 최선을 다해주세요. 슥슥슥. 슴. 유니폼 왜 갈아입어야 되냐고요? 유니폼 이쪽도 팔아야지. 그 기념품도 되잖아. 왔다 갔다 한 거. 자, 도전합니다. 옛날에 일요일마다 그 손범수님이 진행했던 그 막 어디 막 회사 같은 데 가가지고 막 하는 거 있었거든? 아침에 하는 거? 그 막 마지막에 막 꼭 그 구름다리 막 이렇게 막 건너는데 막 여기 막 볼록 튀어나오고 있어. 막 그거 막 균형 잡으면서 막 옆에서 막 물대포 쏘고 막 뒤 아래서. 우르드를 건너편에 있는 건초점이 이름하여 건초롤까지 몰아넣기입니다. 철수가 말했어? 그거 재밌었어. 나 맨날 봤거든. 일요일날은 할게 없어가지고 막 지금처럼 컴퓨터가 막 그렇게 막 재밌고 막 이런게 아니라가지고 20개 다 넣었어. 왜 이렇게 쉬워? 맨날 챙겨봤거든. 아침에 TV 보는 시간이야. 자, 아 멍파치 꺼져. 멍파치야. 자 가자. 재밌다. 아 쌍. 이 새끼 서병이 꼬모카 뒤졌다. 고추 축제. 이샹. 어? 아 내가 데미지를 안 받을 뿐 속성 공격은 아니네. 속성 방어네. 이샹 두아니. 그래도 여기서 저 관우. 왜 이렇게 관우 같지? 철관우. 철관우 키울 수 있겠죠? 속성 방어라서 잘 써. 이렇게 새초롬하게. 자, 우루야, 가자. 자 조심해서 우리. 아 나한테 퍼지지 마. 아! 아! 멍파치 때문에 못 살겠어 나. 아 짜증나 진짜. 멍파치 꺼지라고.
울음소리. 손톱 가라? 가라. 어 뭐야 성장? 이거 좋은데? 고양이 돈바퀴 써야겠다. 안되겠다 뒤졌다. 뭐야 흡수? 먼저 때렸죠 바보. 돈이나 받아 이 새끼야. 그리고 바로 메탈크로. 이게 제가 두 마리 같잖아 포켓몬이. 버프기를 쓰면 효율이 좋죠. 근데 고양이 돈바퀴는 각 포켓몬마다 쓰는 게 좋나? 아 세 번까지 든다. 좌봉할 뿐. 이 녀석아. 어? 얘, 아, 얘 방어가 좋았어. 옛날부터. 그죠? 그래서 흡수나 이런 걸로 막, 어? 도트딜로 싸워. 이 새끼. 열받는 새끼야. 메탈 크로우 속성 공격. 급소에 맞췄죠? 근데 이거 아이템도 1.5배에요? 아, 아이템이 1.5배면은 아이템은 몇 배야? 멍파츠 대신에 멍멍 1.2배? 어 뭐야 가자. 우르르 우르르 진짜 귀엽다. 아 멍파치. 어 멍파치가 오히려 도와줘. 바보. 아, 아 이걸로 하자. 아니 아 멍파치 꺼지라고. 그래, 일단 집어넣어. 어 얘가 넣었어 멍파치가. 어 착하다. 초록이 과실. 복실이 두 개 있죠? 그러면은 손톱 갈기 써 하나. 고속 스핀. 고양이 돈바퀴. 앙. 그리고 메탈 크로우. 아 왜 제가 먼저 때려? 이해가 안 되네. 스피드가 빨라져서 참나. 얘도 진화하잖아 페르시온으로. 돌 쓰면
공룡 포켓몬이요? 그거 끝났어요. 이거 다, 그, 이건 최근작이에요. 어, 다른 걸로 지나간다고? 왜? 가라르는 그래? 진화 체계를 막 무시해? 왜? 알로라는 그래도 기본 진화 그건 따라가잖아. 아싸, 고양이 돈 받기 두 번 쓸 수 있죠? 바보. 그런갑다 하래. 에이씨, 이거 그냥 그런갑다 해야겠다. 구대기 공룡 여기 이번 작에는 안 나온대. 없던 진화도 생기고 막 그런데. 돈 내놔. 넌 정말 강한 챌린저구나. 255원 추가. 우루야 들어가라. 우루야. 저리 가라 우루야. 뭐야? 두 마리 어딨어? 빌어먹을. 야! 미친! 축구선수 같아. 이거 왜 하는 거야? 내가 눌렀나봐, 나도 모르게. 디디디디디. 오지 열렸어. 우르들 다 쉬어. 아, 영국이 모티브라서 목축지랑 스톤엔지 축구선수 유니폼 뭐 이런 건가 봐. 그리고 여기서 이동 안 할래. 나 이거. 상처야. 복실이 치료해주고. 얘가 기술이 확실히 쓸 일이 없다, 그지? 실크 스카프를. 근데 다리네띠가 속성 공격했을 때 만두콘이 너무 좋은데? 속성이 여러 개가 나서? 아, 아니구나. 속성이 그게 아니지. 자속이지. 격투만 되잖아. 노마를 줘? 만두콘한테? 2배 공격 통했을 때 1.2배 추가고, 그냥 노마를 하면은 2배 공격 성공했을 때요? 그러면은 속성 공격 많은 만두콘은 다 되잖아. 그럼 만두콘이 좋은 거네. 뭐 복실이가 이게 맞고. 참나. 저장. 두콘. 자, 가자. 사장 나오라 그래! 아, 되게 높이 사네, 씨. 미션 클리어. 파이팅 파머. 여기서 조이콘을 돌리는 게, 아, 이렇게 돌리는 게 그거래. 아, 저 위에서 이걸 돌리는 게 국룰이야. 이렇게. 아. 자, 갑니다. 어, 저 축구장이야. 자, 풀 포켓몬. 야, 나를 이길 수 있을까? 와, 덕지, 덕지. 나 여섯 마리 다 가지고 있어. 덕지 덕지. 근데 내 포켓몬들이 풀 타입에 강한 게 되게 많아. 그죠? 자, 한 판 붙자고. 들어와. 그래서 체육관 미션도 비교적 어렵게 내고 있습니다만 이왕 걸리면 훌륭하게 체육관 미션을 클리어하셨군요.
아주 깊게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저도 다이맥스를 사용해야겠어요. 다이맥스! 아킬! 오우, 노래 이거 꼬목파? 고추축제? 와, 방어 타입이 좋죠? 가라르 지방의 포켓몬은 특정 장소에서 거대해질 수 있습니다. 다이맥스 버튼을 누르면 다이맥스가 됩니다. 3턴까지입니다. 타임마다 다릅니다. 3턴 안에 안 쓰면은 소용없다는 거야? 하자! 다이 스틸! 아, 3턴 지속된다고? 아, 그러면 고양이 이거 해놓고 할걸. 독수리의 다이스틸! 펑! 아프지? 급수에 맞았어, 게다가. 방어가 올라갔어. 안 아프죠? 방어 올라가서. 야, 어차피 이거 그냥 잡으니까 다이 월 하자. 어때? 다이 월! 어차피 저거 그냥 잡공격으로 잡잖아. 뭐야? 방어가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그냥 방어 무시야? 아니 공격 무시야? 그냥 막기래. 아 기준 설명 있구나. 다이 스틸! 턴 버려도 돼! 복실이로 다 끝냅니다. 방어 올라간 상태죠 지금. 아 방어 3개 다 올렸으면 좋았는데. 그죠? 이제 다이맥스 끝났어. 괜찮아, 그대로 싸워. 농사일의 생명! 백손복화. 쟤 뭐야 뒤에? 김일성이야? 방어 올라갔어 두 개. 와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게임, 그죠? 손톱 깔게. 방어가 좋으니까 나는 육문 개방하자. 다이맥스 쭈우. 와 호빠 징그러. 손톱깔기, 이게 다이맥스의 기술입니다. 다이그레스. 뭐야 안 아프죠? 강철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손톱깔기. 이거로 육문 개방합니다. 체력이 회복됐어. 왜 회복되지? 다이 어택! 다이 어택은 아파. 일반 기술이라. 아니네? 나 강철이라서 노말 기술도 강한데? 근데 나 왜 회복되고 있냐고 이거. 나 지금 하는 게 되게 그거 같다, 그치?
야생 포켓몬이 싸우는 것 같아. 버프기만 잔뜩 가다가 죽는 거. 다이맥스 버텼죠? 아무것도 아니구만. 몸으로 받았어. 공격력 3개 올랐어. 스피드는 좀 떨어지고. 5턴 동안 땅에 있는 포켓몬 조금씩 HP가 회복된다. 나 안 때렸잖아. 이득이죠? 상처야. 아니? 나 공격력 다 올릴 거야. 인제 3문 열었는데. 안 아프죠? 또 회복시켜주죠? 제가? 바보 같은 놈이. 손톱 갈아. 나 6문 아니면 안 써. 아. 아, 풀 좀 심어주지. 약 먹어. 아, 그 풀 때문에 공격력이 올라가서 아픈 거였어? 돌림 노래. 바로 풀. 내가 후공이거든? 하나 더 해야 돼. 약 먹어. 야야야야. 6문 아니면 의미가 없어. 매지컬 립. 버텨. 갈았어. 끝. 다 갈았어. 뒤졌다 너. 뒤졌어. 넌 뒤졌어. 김일성 너 딱 돼. 약 하나 먹어. 약 두 개 먹고 시작하자. 세 개 먹고 시작하자. 나뭇잎? 이거 안 아프죠? 됐다. 아, 근데 19밖에 안 차는데 이러면 도핑 몬스터. 아, 여기서 채워놓고 다음에 죽여야지, 이제. 뒤졌다, 너. 자, 간다. 메탈! 이렇게 약해? 18레 몰랐어. 공격력 1 올라가지고 아직 몰라. 더 강해질지도. 끝났어? 아니 여기 볼 6개 있지 않았어? 김일성이 주력이었어?
아, 주력 4개인데 4개는 빼놨나 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았어. 고양이 돈 받기 나을 것 같아. 캥! 레벨 25까지의 포켓몬을 잡을 수 있게 됐어. 다른 체육관 관장에게도 도전해서 멋지게 승리를 쟁취하세요. 아킬렘에게 승리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술 머신을 받아주세요. 야, 이제 쓸 수 있겠다, 걔. 애국보숭이가 쓰자. 레플리카입니다만 풀세트를 선택하고. 뭐야? 와, 등치 봐 진짜. 조언 하나 해드리죠. 도전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바우마을의 야청님이에요. 5번 도로를 넘어가면 됩니다. 와일드 에리어에 가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레벨이 높은 포켓몬을 잡기 힘들지만 강한 포켓몬을 동료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가방. 60 데미지. 근데 애국보숭이 타격인데? 근데 얘보단 나. 가지 찌르기보단. 왜냐면 특수 방어가 높은 애들 있어. 걔네 아니 그냥 공격 아니 그냥 방어력이 높은 애들 있어. 그런 애들을 상대로 전략적으로 쓸 수 있어. 후원 감사합니다. 포켓몬 대회라서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옷 갈아입는 거 어떻게 하지? 여기 있다. 여기서 합니다. 얼음 세트, 벌레 세트. 와, 에스퍼 세트 멋있다. 내 옷 입는 거 어디서 해야 돼? 독 세트. 아, 뿌띠급. 감사합니다. 자, 넘어가세요. 꺼지라는 얘기입니다. 아, 왜. 아, 좋고 싶다. 너랑 친해지게 될 거야, 볼. 자, 잘 봤어요? 다양한 에피소드가 들어있어요. 관장들은 공무원이라 자기 포켓몬 못 쓰고 리그에서 정해준 애들만 씁니다. 터프. 똥똥똥 띵띵띵. 꽃을 가지고 있으면 포켓몬이와.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홍이 특성 단단한 발톱이면 모든 물리 33배, 1.3배 됩니다. 단단한 발톱? 상대에게 접촉하는 기술의 위력이 올라가. 근데 왜 육문 개방인데 왜 그래? 더 실망. 더 실망이야. 그냥 종족 자체가 좀 무능력한가? 일단 회복해. 꽁꽁꽁. 고맙습니다. 뿌띠크 어딨어? 뿌띠크에서 옷 좀 갈아입잖아도. 꽁꽁꽁꽁꽁. 끝났네. 안 갈아입어. 빌어먹어. 아니, 갈아입어.
강철만 붙은 거라 데미지가 약해서 그래. 나중에 센 거 배우면 돼. 아니 그래도 강철 자석 붙어가지고 1.5배로 때리면 공격력 버프 3배 붙었는데 당연히 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레벨 차 좀 나는 거 감안하더라도? 여긴 옷가게 없대. 시골이다. 적어 지을 돈으로 옷가게나 좀 하지. 그지? 뭔가 마을이 언밸런스해. 세금 다 저기다 다 때려받고 나머지는 그냥 듬성듬성 지내고 있어.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딱 터프 관장 어? 아킬 딱 잡고 다음 목표 목 따야 되는 애 누구야? 걔 잡으러 가겠습니다. 자 리포트 재밌다 그지? 역시 포켓몬이야! 여기서 좀 쳐내야 될래 좀 찾아보자. 아 가제사나 이 특성이 좀 마음에 안 들어 그지? 근데 얘를 진화시켜 내 얘 뺄까? 가제쿤 뺄까? 얘가 물땅이라서 얘 쓰고 싶은데. 얘는 식물만 안 만나면 되잖아. 아니 이게 겹쳐 물이 강철 물 비행 노말 격투. 근데 얘는 속성 펀치를 날릴 수 있어서 특히 좋고 풀 얘가 물인데 아 물땅인데 물땅을 냅두고 여기를 전기를 하나 딱 박아넣으면 너무 이뻐. 여기다 전기 박아넣으면 물땅 놓고 아니면은 그냥 얘를 빼든가. 그러니까 얘랑 가제 중에 하나를 빼야 돼. 가제 사나이 전기가 필요하냐고? 왜냐면은 비행 만났을 때 뭐 이런 속성 펀치도 있긴 하지만 담당 일진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전기로. 땅은 근본이거든 사실. 근데 그냥 얘가 귀여워서 얘 키우라는 거지? 이론상으로는 흘러리 키우는 게 좋은데? 그쵸? 이약 물고 가재사나이 키우라고 한 거지? 누가 봐도 물땅이 좋잖아. 칭따우르 럭키꼬레 얘가 6부이랬는데? 꾀돌이 볼땡이 볼땡이는 내가 지은 것 같지만 원래 볼땡이라고 이름 있었던 애 식스텔 옹골차네죠 위험한 새끼 변태가면 파르토 오뚝분 위험한 새끼 세일러 야돈 아 에스퍼도 하나 딱 박아놓으면 이쁜데 어? 얼음 안 넣어도 돼. 왜 얼음 안 넣어도 되는 줄 알아? 얼음 펀치 다 내가 지은 것 같아. 스컹뿡 기어르 탄동 진짜 많이 모았다 그치. 아, 일단 이대로 키워. 키우다가 그 땡기는 디자인 생기면 그때 결정합시다. 일단 이대로 가고 좀 겹치는 게 있긴 하지만 여기서 제일 센 거는 아무래도 만두콘이겠죠? 만두콘에다가 만두콘 병균이 애국보숭이 정도? 만두콘 보숭이 병균이? 이 정도? 요순? 3대장? 1, 2, 3 선발 아 병균이 쳐내래!
토게피 주는 거 토게키스까지 만드는 비행 페어리 에스퍼 격투 4타입 견제 스토리 불도저 가능함. 대충 키워도 됨. 그래? 왜? 토게키스 왜? 사도스키. 하얀 악마래. 아, 병균이면 돼. 자, 리포트 했으니까 끄도록 하겠습니다.